여러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19방에 그 협회장님 편지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선교사들이 주로 있고 지금 선교사님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협회에서는 구로예를 비원리적인 집단이라고 과도 안 되고 만나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어머님이나 협회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어머님이나 협회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난주 중에 이미 다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강하게 그쪽에 만나는 사람이나 나가고 있는 사람은 다 돌아올 수 있고 아니면 거기 가서 못 돌아오고 있다 그러면은 관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리적인 길을 갈 수 있게끔 지난 한 주간에 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어머님께서도 혼자 결정하시기보다 가인권의 아들, 딸, 아벨권의 아들, 딸을 중심 삼고 어머님은 모든 의사나 그런 것을 결정을 많이 하세요.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난문제 같은 것을 그래 지난주에도 원로 목사들 그리고 7위 그러니까 우리 입법사법 행정마냥 그 7위원장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다 수집을 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화 3주기, 3주기까지는 기도하시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너무 어신선하고 자꾸 식구들이 실족되는 사람, 실족되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루라도 왜냐면 지금 한 달 이상이 남았잖아요 성화 3주기를 하려면은 근데 너무 혼란이 가중되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지난 한 주간에 다 결단을 하시고 공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쉽지만 우리는 어떠한 노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님만 바라보고 또 원리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어느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근본은 축복 가정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로파라고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구로파도 지방에 많이 활동을 하나 봐요. 청주에도 뭐 몇 가정이 구로파로 왔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대전에서는 한 가정도 데리고 오지 못했다고. 그 사람들이 뭔 소리냐. 그러니까 원리의 기준들이 다 공부를 해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리화되어 있으면 여기 천복궁에 유고 가정 정도 됐으면 대선배 가정이잖아요. 국제 선교사 가정의 선배 가정이에요. 유고 가정이라면 선배가 원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후배들을 인도하려고 활동을 하고 있다. 진짜 부끄러운 얘기예요. 유고 가정 정도라면 한국의 선교사로서 뿌리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천성경을 10번, 100번 훈독을 해도 원리를 모르면 다 흘러가요, 말씀이. 근데 사람도 뼈와 살로 돼 있잖아요. 그래 뼈가 없이 살만 있으면은요, 중심이 없어요. 뼈 없는 동물들, 낙지나 뭐 뼈 없는 거 많이 보잖아요. 사람이 뼈 없는 사람 옛날에 텔레비 나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모든 행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리가 아버님이 뼈 중에 뼈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뼈를 원리가 서 있으면 아버님 말씀은 살이에요.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하는 살이기 때문에 원리를 알고 난 다음에 천성경 같은 거 아버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원리를 모르고 아버님 말씀을 들으면요. 웃고 즐겁고 했는데 왜 했는지 몰라요. 좀 부끄럽다긴 뭐하지만 현주소, 축복가정의 현주소를 우리가 참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입적수련이 12년 전인가요? 10년이 넘었죠. 입적수련이 몇 년 전이에요? 입적수련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6천가정 입적수련에 6천가정은 3,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어요. 6천가정이 근데 이제 일본 가정이 많고 일일 가정이 많아요. 6천가정에 한국의 한 가정은 6천가정 중에 한 1,400가정
1,400가정 정도가 있는데 1,350명이 참석을 했어요. 50여 명이 참석을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내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3,500명을 앉혀놓고 21일 입적 수련하는 동안에 아버님이 16번을 오셨어요. 그 얘기는 5일만 안 오시고 다 오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의 매일 오셨다고 보시면 돼요. 오셔서 1시간 말씀할 때도 있지만 3시간 할 때도 있고 6시간 할 때도 있고 오셔서 입적 수련할 때 아버님이 같이 살아주신 거예요. 우리들하고. 근데 이제 내가 총조장을 맡아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았죠. 아버님 옆에.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서 아버님의 의자 놓고 앉으시면 아버님 앞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이제 메모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그 앉았던 6,000가정인데 6,000가정들도 같이 웃고 박수치고 다 해요. 그러고 대답도 잘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저 일본 가정들은 일본 가정으로 가고 훈두케나 프로그램은 각 지역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일일 가정은 일일 가정 가고 오츠카 그 사모가 일일 가정의 리더였고요. 주장이었고 나는 이제 한국 가정 한한 가정의 주장이니까 우리 이제 소강당에 한국 가정이 모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1,350명이지만 18 가정 선배 가정인데 거기 참여 미처 못했던 분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후배 가정인데 요 시간에 시간이 돼서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1,400가정 정도 선배 가정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모아놓고서 혼독해 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이제 하잖아요. 각 저 언어에 이제 통역 없이 그래서 새벽 혼독해 하고 아버님 오기 전에 혼독해가 있고 여러 가지 할 때 아버님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셨나를 물어봤어요. 내가 조상이니까 아버님이 어저께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취지했나 제목을 아는 사람 1%도 안 됐어요. 내가 엄청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버님 말씀을 다 웃고 박수 쳤는데 알아듣는 게 아니었구나. 다 알아듣는 줄 알죠. 자기들은 아버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어요. 웃고 박수 쳤어요. 근데 뭐냐면 뼈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살이 붙지를 않고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때 거기 앉아서 웃고는 했는데 응? 뼈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사모님이 구체적으로 다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아버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따라 적으면은요 95% 정도는 아버님 말씀을 적어요. 그래 이제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아버님 어제 하신 말씀 그걸 내가 통역을 했어요. 누구한테? 한국 사람한테. 아버님도 한국 말씀으로 하셨어요. 한국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걸 내가 적어 가져와서 이 한국 우리 친구들이죠. 같은 동지들이지만 친구지 6,000가정이니까 그래 어제 아버님 하신 말씀은 이거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난다면서 중간중간중간 이런 말씀이었다. 그러면 아버님이 2시간 하시고 갔으면 그 통역하는 것이 2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쉬는 시간 내마다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루 종일 아버님 가시면 그걸 통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웃었지 않느냐 박수쳤지 않느냐 여러분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맹세했지 않느냐 한 거는 알아요. 왜 했는지를 몰라요. 저 100% 다 못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응?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랬어요. 아 만왕왕이고 참부모님 말씀이 어렵긴 하죠. 그렇지만은 가장 천일국 법도 그때 천일국이 세우기 전이라 하지만 가장 맛있고 좋아서 웃고 아버님하고 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는데 인지를 못해요. 한국 말씀을 듣고 한국 사람에게 통역을 했다니까요. 똑같이 들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런 말씀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대답하는 사람이 50%가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몇 가정인데 6천 가정인데도. 그런데 하물며 유아 가정 그러면 선교사 가정들이죠. 사모님이 지금 말씀을 해도 여기 선교사 가정들이 사모님 말씀을 51%만 알아들으면 아버님 쌍합 10승일 성공적인 51%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셨듯이 51%만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천일국 백성화 돼가는 거예요. 우리는 국경은 아버님은 없다 그랬어요. 나는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천일국 백성이죠. 그런데 내가 일본 언어는 유창하게 돼서 알아듣는데 한국말, 한국말이 왜? 천일국의 언어니까, 아버지 말이니까, 부모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영계의 천국에 가면 천일국 언어 한국어밖에 없다고 아버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도 한국에 와서 사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갔을 때 지금 같은 여러분들의 동료들 일일 가정들 여러분들 그 환경권에서 일본에 살면서 한국말 한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보고 왜 한국말을 공부를 못했느냐? 말 못해요. 왜? 나도 미국에서 살아보고 일본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지만 선교사들이 위대하다. 나도 목회 이렇게 하면서 일본 사람들하고 계속 살았는데 일본은 못하잖아요. 왜? 그 문화에 가서 살면서 있어야 그래도 몇 마디라도 하게 되고 주워 듣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문화에 가 있지 않고서 내가 혼자 공부해서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위대하죠. 근데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어가 천일국 언어라는 얘기는 아버님 앞에 누누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도 아버님이 이제 통역 쓰지 마라. 니네들이 한국어 공부해라. 근데 그 영어권인데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저 혼자 뭐 지금 이세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한국어 우리 뭐 축복가정 이세들끼리 모아놓고 가르치니까 이세들은 조금씩 하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지금 부딪히고 뭐하고 문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일단 듣는 것이 돼야 말하는 게 되고 이해가 되잖아요. 몇 프로? 50%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나도 일본에 가면은 여러분들보다 더 못하죠. 그러니까 그걸 못한다는 말 못하지만 어차피 천일국에서는 한국어니까 해야 되죠. 그래서 몇 프로나 알아들을 것이냐? 원리를 공부한 것만큼 알아듣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3분 스피치를 일곱 글씨를 마스터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마스터한 사람, 그 애운 사람은요, 말씀을 알아듣는 각도가 달라요. 이 말은 아버님이 어디에 갔다 봐요. 옛날에 강남 식구가 여기 치암으로다가 수술을 했어요. 근데 유방에 근육살을 떼다가 붙였어요. 유방에 근육살이라든가. 그래서 근육살을 떼다가 이제 그 이식을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조금 흥분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덜렁덜렁덜렁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팔산, 배살, 목살 모든 살의 기능이 다 똑같다. 이거 똑같은 살인데 아니에요. 똑같은 살이 아니에요. 가장 무딘 살이 어디고 예민한 살이 어디냐. 그래서 흥분하는 살, 가장 예민한 살을 갖다 이식을 했는데 흥분할 일이 있으면 여기가 벌렁벌렁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식 수술을 한 사람을 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 동질 동료소 똑같은 살이라는 DNA는 같아요. 근데 그 부위 따라서 더 세분화시키면은 다른 거죠. 근데 저 아버님 말씀도 이것이 창조 원리에 관계된 거냐, 타락론에 관계된 거냐, 복귀에 관계된 거냐? 원리의 기준이 서야 아, 요거는 복귀 노정에 우리가 갖다 붙여야 할 살이구나. 아, 요거는 배꼽에 붙여야 할 살, 요거는 얼굴에 붙여야 할 살,
이거를 세분화해서 먹을 줄을 알아요. 그냥 받아서 다 먹는다고 소화되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에 붙여야 할 살을 갖다가 얼굴에 붙여나 봐요. 똑같은 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에 협심증 같은 거 혈관이 막혀도요 아무데서나 뛰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리? 다리 있는데 큰 심줄이 만일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걸 떼어다 할 수 있게끔 의사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그 혈관을 떼어다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런 걸 대비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준비해냈대요. 그거는 거기에 별 필요가 없는 혈관인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떼어다 하라고 우리 다리 있는데 굵은 혈관이 있대요. 그래 그거를 떼어다가 수술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알으니까 방법이 나오잖아요. 응? 우리 생각할 땐 여기 심혈관 질환의 그 혈관이면은 거기 외에 아무데나 떼어다 해도 되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암 수술한 사람 그 살을 떼어도 괜찮은 곳에서 떼어다 했어야 되는데 딴 데서 흥분하는 데서 떼어다 하는 바람에 두 번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따른 거예요. 무지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모르면 왜 원리를 모르는 게 문제냐?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더 10분 원리 강의까지 나가야 되지만 3분 스피치 7곡 곡지만 알아도요. 뭐 신천지다. 그 여호와 증인이다. 또 우리 교회 내에서 뭐 유시아이다 뭐 구로파다 전혀 흔들림 없어요. 왜? 그 일곱 곡지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큰 두꺼운 책을 다 숙지하기 어렵잖아요. 일본말로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강의화해서 공부해보지 못했어요. 헌드레징 하는 게 많았지. 일본 문화가 뭐 복귀, 저기, 만물 복귀 섭리 역사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3분 스피치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뼈가 서버리잖아요. 그동안 들었던 게 많아. 근데 그게 다 가늘었어, 뼈가. 근데 이제 튼튼하게 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천성경을 지금 읽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읽어도, 은혜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30장을 30분에 읽건, 1시간에 읽건, 공명하는 척도가 몇 프로냐. 원리화돼서 원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장을 가지고 하루를 읽어도 다 못 읽어요. 어떤 때는. 한 토시 하나, 글자 글자 하나가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버님 말씀은. 우리 이제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서전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10번, 20번 읽잖아요. 잘하는 아들, 딸에게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2세라면 자서전을 읽으면서 눈물 안 흘리는 아이들이 없을 거예요. 통곡을 하고 읽어요. 우리 1세권의 부모보다 2세권의 아들, 딸들이 자서전을 읽으면요, 다 울어요. 왜? 혈통이 달라요. 우리는 얼룩배기야. 아무리, 내가 유치부 가서 얘기했지만 새카만 도화지였어요. 우리는 새카만 도화지를 아무리 지워서 하얗게 하려고 그러면 뻥끔한 나 안 돼요. 회색까지는 지울 수 있죠. 하얀색은 안 돼요. 왜? 나를 보니까 그래요. 선나하면 긍정적이고 감사한가 하면은 부정적이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또 꿈틀거려요. 진짜 100% 아니라 200% 300%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맨날 눈물과 감사함으로 사는 삶. 근데 2세들은 그런 애들이 많아요. 원리만 제대로 교육시켜 놓으면요 2세 아이들은요 그래서 혈통이 다르다는 게 보여요. 우리하고 달라요. 내 몸을 빌려서 난 거지 내가 혈통을 난 건 아니잖아요.
참부모님의 은사로 성주에 의해서 이세라고 낳지. 응? 나를 닮은 모습은 외형적이거나 우리 조상관계의 DNA가 있겠죠. 그렇지만 응? 근본 원죄를 청산하고 성주를 마시고 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 정성척도에 따라서 이세들이 달라요. 엄마 아빠보다 다 월등해요. 걔네들은 거의 백지죠. 부모들이 좀 뭐 탕감 조건을 제대로 안 해서 얼룩덜룩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아버님은 부모의 정성과 더불어서 응? 하얀 하나님 창조 이상 본연의 세계의 모습, 하얀 백지화된 모습은 정성, 불변하는 심정으로 정성 들이면서 감사하고 사는 가문의 3대가 돼야 순수한 백인이 나온다 그랬어요. 혈통이 순수하고 깨끗한 원액이 3대. 근데 적당히 사는 사람은 7대. 왔다 갔다 하는 놈은 나는 몰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 일대가 어?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하늘이 가슴이 아프고 통탄할 일이에요. 근데 이 세들은 그 원리화시켜서 3분 스피치 해놓고 10분 강의 해놓죠. 걔네들은 왔다 갔다 안 해요. 참 이상하죠. 이 세들이 저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걔들은 원리를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제대로 수련받고 원리 성경 구절 하나 제대로 아는 아이들이 가는 아이들이 없어요. 아버님 말씀에 어? 우리가 왜 살고 뭐 하는 것이 종착점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선생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사탄 세계에 사랑이 흔적이 있는 그 사랑이 물든 자리에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가 사탄의 혈통으로 맺어져서 태어난 사랑의 흔적이잖아요. 근데 아버님의 성주에 의해서 분립이 됐는데도 그 혈연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혈연의 인연이 있으니까 그거는 아니다. 부정하고 아버지를 따라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귀하고 좋은 게 있으면 우리 참부모보다 육신의 부모부터 생각했고 명절이다.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참부모를 그리워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육신의 부모와 수수작용이 많았다. 그 사람은 흔적이 사랑했다. 아버님을 사랑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여기 나와요. 사탄 세계의 사랑의 흔적이 있는 그 사랑이 물든 자리에서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이라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의 인연은 처음엔 끊고 출발이 되는 거예요. 사탄 세계에서 태어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처자 그 누구보다도 더 선생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내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고 내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끌고 가는 힘을 누르고 넘어가려니 십자가입니다. 여기에서 비통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는 나와의 싸움이 스타트예요. 지금 3분 스피치의 원리를 기준을 세워나갈 때 응? 아버지를 향하는 그리움, 참부모라는 지금 저 성화 3주기 요새 이제 아버님이 꿈에 보이나요? 저녁에 아버님 뵙고 싶어서 눈물 나요? 자녀라면 성화 3주기가 되잖아요. 한국 이제 전통이 여기 천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지금 8월 30일이죠. 3주기가 그럼 35일 남았나요? 예? 36일 남았어요? 오늘이 24일 25일? 25일이니까 36일 남았네요. 7월 31일까지 있으니까 그날까지. 근데 그날이기 때문에 35일이죠. 근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3년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바보님이 연기에 가셨다. 아, 인정해야죠.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잖아요. 그리고 연기에 계셨다보다 천정궁에 계신다. 아직도 나는 인지가 그렇게 돼요. 천정궁에 계시구나. 이거지 연기에 가셨다. 그때 사실 천정궁에 가서 아버님을 그 누워 계신 모습을 여러 번 뵀어요. 나는 안내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실감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3년 세월이 갔으면 사실은 더 열심히 살고 효성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더 그리워지는 마음이 강해요. 그리고 손이라도 잡고 윙크해 주시고 미소 지면서 야단치시던 그 아버지 볼 수 없을까? 만날 수 없을까?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됐죠. 한 번만이라도 뵐 수 없을까? 그것이 삼주기가 오니까 더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나는 육신의 부모님도 다 연계 가셨지만, 일찍이 내가 뭐 이제 뜻길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부모님 사랑은 육신의 부모 사랑도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효도도 못했죠. 못했는데, 그렇게 그리워하고 육의 부모에게 사무치게 살아보진 않았어요. 불효했던 거, 언제? 내가 이제 인천에서 헌신을 할 때, 3년 헌신을 했는데, 내 체력에 그게 일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죠? 그 교구의 헌신 생활이. 거기는 그때는 이제 불때서 다 밥하고 할 때니까, 냉장고도 없을 시절이니까. 그러고 밥 먹는 사람이 부장들하고 교구가 컸으니까, 경기교구. 항상 30명, 40명 기본 스텝이 밥 먹는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은 수련생이 오면 200명, 300명이었어요. 그때는 일주일 수련했어요. 근데 그걸 혼자 밥을 해주고 반찬을 하고 냉장고도 없으니까 큰 세면 트럭에다 물 받아놓고 물이 칼칼 안 나오니까 물 받아놓고 거기다가 수된 김치통 해가지고 띄워놔요.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그렇게 수된 김치통 띄워놓고 그렇게 해서 매일 시장을 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니아까 끌고 시장을 다녔지만 그렇게 살으니까 너무너무 바쁘니까 잠잘 시간을 줄여야 되죠. 그러면서 또 모시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교구장님 가정 모셔야죠. 그때는 성전에 이렇게 의자가 없었어요. 다 마룻바닥이지. 그러니까 마룻바닥이니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바지가 구겨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내가 모시고 있을 때 인천에서 교구장님 바지 구겨진 걸 입으신 적이 없다고 할 거예요. 나는 교구장님 바지를 구겨진 걸 입고 설교하시게 둔 적이 없어요. 내가 잠을 안 자도 다려드렸고 와이셔츠도 속옷도 아무리 피곤해도 다 삶아서 깨끗하게 해서 옷걸이다가 해서 메리아스도 아이롱 한 것 같이 해서 드렸어요. 구두 세 컬레지만 아침마다 닦았어요. 일어나면 성전에 가서 청소하고 기도하고 와서 교구장님 구두 닦아놓고 아침 식사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밤에 잠 안 자고 교구장님 와이셔츠하고 양복 다리고. 토요일 날이면은 입으실 양복, 일요일이니까 와이셔츠, 넥타이, 속옷 해가지고 그냥 탁 갖다 놔드려야 되고 양발까지. 그러니까 육신이 좀 힘들죠. 그 3년 정도에 10kg가 빠졌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으면 10kg가 빠졌겠어요. 근데 나는 내가 체중이 빠졌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어요. 인식도 안 됐어요. 빠졌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거울을 안 보고 살았다 보시면 돼요. 거울 볼 시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3년이 되니까 얼굴에 다 기미가 꼈어요. 여기도 이렇게 새카맣게 기미가 끼고 이런 데도 다 기미가 꼈어요. 너무 힘들으면
너무너무 자기 체력에 힘들으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힘든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정신적으로 버텼겠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저기 아침에 밥을 하러 나오다가 그 두 계단을 해야 방이에요. 이제 부엌에 나오는데 두 계단이 있어요. 두 계단을 내려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나요? 그 두 계단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게 평지인데 이렇게 높아 보여요. 그러고 낮아 보이고. 그게 이제 빈혈이라고 그러나요? 빈혈이 와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높게 생각하고 높게 디디고 낮게 생각하고 낮게 디디면 순간 몰라요. 그러면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깨면 응급실이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서 회복이 가망이 없다. 그 진단이 나와서 이제 고향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내가 그럴 때 3년 이제 고향을 떠난 지는 5년 됐지만 엄마 아버지한테 육신의 부모의 인연을 끊고 떠난 지는 5년 됐지만 3년 만에 이제 그 5년 만에 병든 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진단은 한 6개월 많이 살으면 6개월 3개월부터 6개월까지 넘기기 어렵겠다. 어디가 아픈 게 아니고 세포가 다 약해졌다.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럴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늘이 바라보실 때 효녀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실제 교구장님한테 해야죠. 그래서 내가 교구장님이 청평 그때 조만 움막집 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여생을 마치도록 해줄 테니까 가겠냐. 그래서 아니 나 집 있어서 집에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효녀다고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교구장님한테 물었어요. 그래 교구장님이 그럼 저를 공노패를 하나 그 실적으로 부끄럽지 않다면 공노패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공노패를 받았어요. 공노패를 받기로 결정이 됐을 때 그러고서 집에 들어와서 딱 누워있는데 생각나는 게 육신의 부모였어요. 5년 동안 육신의 부모 생각 안 했어요. 왜? 나는 하늘에 속한 자지 육의 혈통과 관계없는 자다. 육의 인연을 끊고 하늘의 권내, 하늘의 소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관심을 안 뒀어요. 그랬는데 아 육신의 부모에게도 하늘 앞에 효녀의 인증을 받고 육의 부모에게 불효한 것이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가서 효하는 기준에 살다가 여생을 마쳐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고향을 가기 전에 범내골 성지순례 야목 그래가지고 성지순례를 다 돌고 그러고 고향에 갔어요. 성지순례 도는 돈도 우리 부모님한테 받아서 했어요. 인천교회 헌신 내가 3-4년 있을 때 1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돈을 갖다 투자해서 주일학교 운영했지 교회에서 공금을 1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떠날 때 부인회에서 2만 5천 원인가 돈을 주고 재직해서 공노패 이제 해줬고 그러고 교장님이 스카프하고 그러니까 목도리 그때는 목도리하고 장갑 장갑하고 선물로 해줬는데 그걸 내가 같이 나를 가끔 도와주시는 집사님 부엌에 와서 아가씨 너무 고생한다고 도와주시던 분 있어요. 그 권사님한테 100% 다 주고 시장에 우리 뜻과 관계없는 야채 빠는 가게에 가서 차비를 얻어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래 가서 붙여줬어요. 공적인 거 아버지의 것에는 빚지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하늘 앞에 빚을 덜기 위해서 조상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뜻길에 왔는데 공적인 걸 써가지고 내가 빚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계산을 더 할 걸 남긴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서 우리 후손들이나 조상들이 계산할 걸 해주고 가야지. 계산할 걸 내가 더 신세를 지고 간다면 보따리를 와서 계산할 보따리를 가져왔는데 그 계산할 보따리보다 더 키워가지고 간다면 뜻길에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빨리 계산을 끝내자. 우리 가문에 내 후손 앞에 내가 결혼은 못한다 하지만 우리 그래도 가문의 후손들이 내려가잖아요. 거기에 계산할 게 없는 인류가 종족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는 내가
보다 더 사랑하고 보다 더 정성 들였지 그걸 받아서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린 그때 당시 용돈도 없었어요. 다 무벗으로 100% 헌신했어요. 뭐 용돈 준다고 해도 받지도 않았겠지만.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래 육신의 부모한테 갔는데 여러분들이 정성 드리고 쌓아놓은 시적 아버지의 수속권 내에 있다. 그러면요 그 정성 기대는요 100%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헌신하고 쌓아놓은 기대잖아요. 거기서 하늘도 사탄도 그 정성은 못 빼서 가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래 가지고 고향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이제 집에 여러 형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6남매인데 근데 이제 이미 오빠는 미국 유학생이니까 미국과 계셨고 그러고 이제 밑에 동생들도 말레이시아 아시아권으로 유학가 있었고 그러고 이제 뭐 여동생은 교편생활을 하니까 나가 있었고 그렇게 이제 다 나가 있는 상황인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 아버지만 계셨어요. 이제 시골에 농사 짓고 계셨는데 근데 나는 진짜 내가 이대로 연계 가면 육신의 부모님 앞에 원리를 전해주지 못하고 나 혼자만 아버지 소속권 내 되면 엄마 아버지한테 너무 불효했구나. 그래도 나를 있게 해준 부모인데 그분에게 아버님을 증거하고 가야겠구나 해서 고향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가출이지만 가출 우리는 이제 출가라고 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할 땐 가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에 상처를 줬으니까 한번 가슴에 준 상처로 족하니 다시 갈 거라면 이대로 앉지 말고 떠나가라. 우리 아버지가 첫 말이에요. 한번 나한테 상처를 주고 가서 이제는 5년이 됐으니까 잊을만한데 또 상처를 안겨줄 거라면 가거라. 집에 들어오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럴 때 내가 지금부터 아버지에게 부모님께 효하러 왔습니다. 이제 몰골은 이제 다 말라가지고 기미가 다 껴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뭐 외적인 것보다 이제 우리는 대화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보고 엄마 아버지 보고 이제 저녁이니까 밤에 갔으니까 앉으시라고 그래놓고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아버지 내가 통일교회 가서 3년간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깨달은 게 부모에게 효하는 게 근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부모님 앞에 효하고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진짜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죽어야겠구나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정도 몸이 약한지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잘 모르시지만 보면 알죠. 부모는. 근데 그러니까는 한번 가슴 아프게 한 걸로 족하니까 떠나라. 우리 아버지는 그랬어요. 근데 내가 다시 효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는 안 나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3년 세월이 아깝지 않다. 잘 왔다. 역시 내 딸이다.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서 굉장히 환영하셨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제 밥을 차려다 줬는데 밥을 그때 한 숟갈도 못 먹을 때예요. 죽도 못 넘겼어요. 먹을 힘이 없어서. 겨우 물만 먹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밥을 갖다 줬는데 못 먹죠. 그러고서 가서 이제 쓰러져서 잤잖아요. 근데 새벽같이 한의사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 친구가 이제 한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새벽에 가서 들고 왔더라고. 20리가 넘는 곳. 그러니까 10km? 10km 정도 되는데. 30리죠. 자전거 타고 가셔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새벽에 내가 자고 있는 나를 진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혀를 척척척 차는 거예요. 한 의사가. 그랬더니 그 용? 용? 용을 한 첩이 아니고 한 재가 아니고 한 첩. 한 개를 이게 한약을 이렇게 한약 탕기에다가 숯불에다 이렇게 다려요. 그러니까 첫돌 아이들 용 한 첩 먹이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보름을 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물도 못 먹는데 물만 겨우 마시고 있고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싶다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뭐가 먹고 싶어? 뭐가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 뭐니? 그러면 나는 가능하면 사주는 거예요. 왜? 그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이미 세포 기능이 떨어지면요,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욕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며칠만 있으면 죽는다 생각하면 그 욕망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하늘에 가져갈 거? 이 물질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어요. 내가 본연에 가져갈 것이 무엇인가? 그때 사랑의 본질만을 생각해요. 부모님 앞에 그동안 키워주고 고생시켜놓고 진짜 불효자로 가고 싶진 않다. 그래서 진짜 효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 용을 티스푼으로 그걸 다려가지고 아침에 한 스푼, 점심에 한 스푼, 저녁에 그 티스푼으로 한 스푼씩만 먹였어요, 우리 엄마가. 근데 그건 먹잖아요. 물을 조금씩 먹으니까. 근데 티스푼 한 스푼을 먹었는데 한 일주일 먹었는데요, 물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미음. 왜? 몸이 약해진 거지 어디가 아파서 병든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한의사가 처방을 잘한 거예요. 서울의 효자동의 한의사는 처방할 수 없다고 한약을 안 지어줬어요. 그때 교구장님이 서울의 한의사한테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처방할 수 없으니까 편안히 쉬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한의사는 처방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스푼씩 일주일 정도 했는데 그 쌀 밥을 하면요, 그 쌀물, 옛날에 어른들이 그 쌀물로다가 애기들 그 우유를 해먹였대요. 이제 우리 어머니도 옛날 어르신이니까 그래 그거를 먹을 수 있었어요. 한 달 정도 돼서 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얼굴이가 조금 볼고래해졌죠. 근데 참 하나님이 야속해요. 그런데 나한테 결심은 고향의 부모님 앞에 효도를 갈 때 내가 죽기 위해서 간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하늘이 살아계시다면 누구 때문에? 하늘 앞에 효자 되고 싶고 효녀가 되고 싶어서 영육을 바쳤다면 이대로 걷어갈, 이대로 영계에 데려갈 하나님은 아니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왜? 축복은 받아야 되잖아요. 몽달 귀신? 결혼 안 하고 죽은 사람을 원혼이잖아요. 그렇게 축복받지 않고 영계 간다?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하늘이 살아계시다면 축복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원리가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축복받고 살 수 있게 축복받고 영계를 가도 이제 자기 욕심이 나오는 거죠. 상대방 생각을 안 하고 축복받고 영계까지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확신은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반신반의 왔다 갔다 하지 뭐. 아, 죽을 수도 있겠다. 의사들 얘기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 돼서 흰 죽을 먹고 있는데 경기교구에서 그때가 여름에 갔으니까 8월 말쯤,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31일 날 약혼을 했는데 내가 8월, 그러니까 7월 말에 집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7월 말에 내려가서 8월 한 달 그 약을, 보약을 먹고 있는 참인데 조금 이제 죽을 먹게 됐는데 8월 말부터 전보가 오는 거야. 그때는 전화도 잘 안 되니까 전보로 해요. 약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올라올 수 있느냐고. 경기교구에서 계속 전보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약혼한다는 것을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 찢어버렸죠. 7번 왔어요. 7번. 근데 7번째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한테 전보가 왔을 때 왜 왔느냐고 묻지를 않았어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저게 쟤를 누가 부르는 건가? 저다가 우리 딸을 누가 또 뺏어가지 않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보다도 아버지가 유심히 자녀 사랑이 컸다? 집착. 세상 사람은 집착을 하는데 집착이 강했다. 그렇게 사랑이 크셨죠. 그 정계를 떠나서 농사 지시면서
6남매를 유학 보내고 대학까지 다 갈길 정도면요, 보통 힘든 길이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자녀 교육에 투자하신 거예요. 그 시대에 군, 우리 보훈군이었는데 거기서 미국 유학 간 집은 우리 집밖에 없었을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히 컸죠. 그래,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해야겠구나. 그 열망이 있었지만 부모님 앞에 기도하고 정성 드리고 부모님을 한 번도 성악생 시절에 아버님 침 맞고 한 것뿐이지 부모님과 더불어 이렇게 접목해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그리워요.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일곱 번째 그 전보가 왔는데 여자가 더 급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가만히 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됐는데 참 연계의 역사죠. 우리 이제 엄마 아버지가 연세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29살, 30살, 29살 차이였어요. 어? 엄마는 28살 차이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젊지 않죠. 참 늙은 부모가 아닌데 그러고 본인들이 뭐 계산도 잘 하시고 근데 내가 조금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가계부? 우리로 얘기하면 전대주머니라고 하죠. 그 모든 살림을 다 보고 하라고 맡겨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내가 다 할 수 있게 통장하고 현찰 그 계산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가계부를 쓰셨어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다 가계부 관리를 했어요. 여자는 생활비를 다 쓰고. 이게 어머님 해방 시대에 92년도가 넘어서 여성연합 창립 후에 어머님 여성을 해방 아버님이 하시면서 가계부 전대주머니가 여성한테로 옮겨간 거죠. 처음부터 여자들이 관리한 집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시부모님들은 거의 다 남편이 돈 관리했을 거예요. 엄마가 관리한 사람은 90년대 지나서예요. 90년대 이전에 어머님들이 돈 관리한 지 거의 없어요. 아버님 복귀 섭리 역사에 의해서 여성 해방을 한 다음에 여성들이 해방돼서 돈을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주류 사상은 아버님의 인류 역사의 주류 사상은 아버님의 섭리 사상이에요. 아버님이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성으로서 권위, 여성 권위, 뭐 남녀 평등 이걸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아버님이 여성 해방하기 전에는요 평등 말도 못했어요. 완전 남녀 칠세 부동석이고 여자는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못 먹었어요. 남자들만 밥 먹게 하고 여자는 땅바닥에서 먹었어요. 그 시대가 90년대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경제관리를 했죠. 여자는 종이었어요. 종. 필요한 거 사달라면 남자가 다 시장 갔다 오지 여자가 갔다 오는 집도 안 많아요. 그렇게 하는 시대였어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지 아버지한테 학비 타서 학교 다녔지 엄마한테 타서 다녔다. 그거는 90년대 이후 얘기죠. 그전에 다 아버지들이 관리했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야, 네가 이제 신학문을 배웠으니까 네가 관리 좀 해라. 그래서 이제 통장하고 가계부는 뭐 많은 살림을 하는 사람일수록 가계부가 정확하죠. 가계부를 쓰니까 돈이 꽤 있더라고요. 뭐 이제 학비 뭐 보내고 해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부가 계속 오다 보니까 8월 말일에 만치는데 9월 말까지 한 달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부가 왔다고 보면 되죠. 한 5일에 한 번씩 왔죠. 7번에 왔는데 저녁을 먹는데 그날 전부가 왔는데 내가 그날 그 전부를 뜯지 않고 그냥 식탁 옆에다 놓고 같이 엄마 아빠 셋이니까 셋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제 궁금하지. 계속 전부가 오니까. 그러니까 뭔 전부가 그렇게 오니 우리 엄마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와는 관계없는 전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신경이 가는데 어떻게 뭔 내용이 걸려 이렇게 전보가 온다는 얘기는 뭔 내용이 있는 거 아니니 이제 우리 엄마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시다면 말씀드리겠다 그러고서
통일교에서 합동결혼이 있는데 응? 결혼하러 오라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죠. 남자들은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가 눈이 땡그려져서 그러면 나가 있는 사이에 교제하는 남자가 있었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하러 오란다는 얘기는 남자가 있어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니? 우리 엄마가 그러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는 좀 화두를 돌려야죠. 우리 아버지가 동양 철학? 철학과 출신이시니까 아버지는 철학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믿지래. 근데 우리 아버지도 그 사주팔자 뭐 장명 그리고 태길 신학문을 하신 분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 태길이라든가 궁합이 맞느냐 그걸 봐달라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책이 한 7권이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다 보시죠. 나는 옆에서 아버지 보는 거 페이지 찾아주고 계산해 주다 보니까 조금 배웠지. 응? 그래서 아버지는 동양 철학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믿지. 이랬는데. 아버지가 그 분야로 응? 성명 철학이나 그런 걸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셨더라면 응? 이렇게 사람만 봐도 생년월일 사주 우리 아버지는 사주를 넣어야 둘이 궁합이 맞는다 안 맞는다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다 더 연구하셨더라면 사람 얼굴만 봐도 둘이 궁합이 맞겠구나 안 맞겠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더 그 분야에 연구했으면 가능하지. 그러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내 말에 유도에 이제 끌려오셔서 맞지 맞지 하시더라고요. 문 선생님이 그분의 그런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응? 딱 보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조상 7대를 보고 나를 보면 둘이 결혼하면 후손이 어떤 자식이 태어날까를 7대 후손까지 보는 통화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문 선생님이 응? 거기에서 후보자 이러이런 심사 기준을 갖춘 사람들을 오라고 해가지고서 거기서 매칭이 이루어지지 교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거 효도하러 들어왔다고 해놓고 다른 방법으로 유도해가지고 그냥 발딱 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나환자들 문둥병 걸린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문둥병 걸렸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문둥병은 불치의 병으로 못 고치는 병이잖아요. 그러면 총각처녀가 걸리면은 총각처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짝을 잃어서 연계에 가야 자리가 생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민족 문화의 천일국의 그러니까 천국의 기초 단위가 가정이다. 그것을 우리 선민 가운데 교육해 왔어요. 그래서 처녀 총각이 죽으면 산소도 안 썼어요. 그냥 무덤 없이 응? 다 처리를 했어요. 근데 요새는 강아지가 죽어도 산소를 만들더구만. 어? 그건 잘못된 거죠. 옛날에 이상세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천국, 천선민족이기 때문에 천여총각이 죽으면 무덤도 안 썼어요. 제사도 안 지내줘요. 그래가지고 몽달귀신이라고 해가지고 몽달귀신이라는 얘기는 머리도 다리도 없어. 달걀같이 생긴 귀신. 그 얘기는 영계에 안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달걀이 거기 닭이 나와야 알을 낳고 번식을 하잖아요. 달걀이 어떻게 번식을 해요? 그걸 갖다가 몽달 귀신이라 해가지고 천재총각이 죽는 거를 굉장히 불효,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우리 선민 사상, 우리 민족 앞에 깔려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렸는데 천재총각이잖아. 그래, 그냥 죽으면 몽달 귀신이 되니까 젓가락 알아요? 젓가락을 문이 내려놓고서 막 섞어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헹쳐놓고서 젓가락을 막 집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무늬인 사람끼리 부부를 맺어줘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못 고치니까. 그래 부부라는 인연을 가지고 살다 죽게 했던 풍습이 있었어요. 문둥병 걸린 나환자들을, 그 나환자촌에서 혼자 죽게 하지 않고 왜? 그래도 부부의 인연을 맺고 죽었기 때문에 영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응? 무덤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켰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냐면 문둥이 젓가락까지 고르는 것도 아니고 나는 무슨 철학이고 사주고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고 너가 효도하러 왔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가 네가 건강이 좋아지면 응?
엄마 아버지가 짝을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서 글리 보내야 되는데 효도하러 왔다는 거는 위선이었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랬습니다. 아니요, 왜 전보가 왔느냐고 물어서 어? 그리타는 걸 설명했을 뿐이지 내가 간다고 했냐고. 나는 부모님 앞에 효도하러 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 행동은 안 합니다. 다만 내가 건강이 좋아서 결혼을 할 수 있다면 통일교회의 축복결혼이 아니곤 안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안 하고 내가 처녀로 늙어 죽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제 얘기를 하니까 고집이 있는 걸 알으니까 그 계시요 계시. 우리 어머니가 난감하죠. 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물으시는 게 이게 몇 년마다 있니? 남자는 저 과묵하잖아요. 급하지 종적이니까 과묵해. 행적인 거는 파닥파닥파닥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마다 있니? 그럴 때 계시가 타오는 거예요.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만에 있습니다. 그때 내 나이 24살이야. 빠르면 5년이면 29이고 늦으면 10년이면 34이다. 이건 완전 노처녀야. 응?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거기는 그런 뭐뭐를 갖추어야 가는데 증명사진, 호적도 뭐 건강증명서 뭐 이제 막 다 그 서류 필요한 걸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그 서류가 마감이 걸려야 전보가 오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이제 화가 나 있고 이미. 그런데 제가 간다는 게 아니고 일곱 번째 전보가 온 거 아닙니까? 내일까지 마감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고서 이제 나는 아유 신경 쓰시지 말라고 전보가 왜 왔느냐고 엄마가 물으셔서 대답을 해드린다고 한 거지 내가 간다고 한 거 아닙니다. 라고 편안히 주무세요 하고 난 이제 내 방에 와서 드러나 있으니까. 두 어르신이 주무시겠어요? 못 주무시겠어요? 잠 못 자죠. 어? 계속 도란도란도란 하는 소리가 들려. 근데 새벽에 한 저 그 시골에는 일찍 일어나잖아요. 여름인데 7시도 안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막 깨워요. 빨리 일어나라고. 가면서 그 난방을 입고 나오래요. 그래서 이제 난방 회색 비슷한 난방 집에서 껌누지 모르는 난방이 있었어. 와이셔츠 난방을 입고 나오니까 왜? 그랬더니 마당에 마당. 그러고 이제 그 옛날에는 이렇게 마루가 있어요. 그러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마루에 와서 앉으래요. 그랬더니 카메라 사진 기사가 와서 있는 거야. 그 새벽에 우리 아버지가 그 이제 5km를 산 넘어가서 동사무소는 안 열잖아요. 면사무소였어요. 안 열으니까 그 면사무소 호적계장 집에 가서 깨워가지고 호적등본을 띄고 정식 시간에 안 되니까. 그러고 건강진단서는 보건소장이 아버지 또 후배예요. 그렇게 개보고 건강진단서 볼 것도 없다. 다 좋다 좋다 해다 해다 오케이. 그래서 건강진단서 띄우고 지금은 안 되지만 그때는 그렇게 빼기 통하는 시대였어요. 건강진단서도 띄고 그래 사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사진관에 자는 사람을 가서 깨워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깨서 나올 때 기다려가지고 사진사가 우리 마당에서 있어가지고 그때 즉석 사진 빼면은요 엄청 비쌌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증명사진 즉석 사진을 빼줬어요. 그래서 빨리 가지고 가 접수하고 오늘 가라고. 효도 얘기하다가 간증이 되네요. 그랬는데 저 사실은 계시였지 그게 그날로 마감되는 것도 아니고 축복이 언제 있는지도 나는 모르고 축복이 있을 예정이니 빨리 오세요, 올라오세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내가 헌신도 많이 했고 교회장으로 나가 있을 때니까 공직자로서 여자 공직자가 혼자였어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있었을 때고 협회 시험도 붙었고 하니까 협회에서 축복 서류를 받지 않고 OK에서 번호가 나와 있었어요. 이미 그런 사람은 드물죠. 저는 협회에 서류를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명찰이 나와 있었어요. 이제 다 알으니까 협회에서 나무나 믿을 수 있다 해서 사진만 보내라. 그래서 이제 그 사진만 보냈는데 그러고 올라와 그러니까 이제 약속은 했으니까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교통비가 쌌죠. 근데 이제 혹시 모른다고 응? 돈 많은 거 알으니까 전대주머니 있는 걸 아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어먹죠. 2만 5천 원이면요. 한 달 해서는 한 달 봉급이었어요. 그때 격리는요. 1만 5천 원 봉급도 안 됐어요. 회사 중견 간부 월급이 2만 5천 원 정도 할 때예요. 우리 아버지가 2만 5천 원을 주면서 가서 바로 연락하라. 근데 전화가 있었나? 전화가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전화가 없었으니까 바로 연락하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9월 말이죠. 9월 말. 그래 9월 말에 일단은 인천 교구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 왔는데 서류만 다들 내라고 그랬지 언제 약혼한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한 달간은 어떻게 해요? 어? 그래서 이제 믿음의 형제나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러고 이제 그 믿음의 형제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왔다 갔다 여기저기 구경 다녔죠. 왜 돈도 2만 5천 원이나 있고 그러니까 저 구경 다니고 뭐 그래 축복비가 그때 축복비가 1만 5천 원이었나요? 1만 2천 원이나 뭐 1만 5천 원이었을 거예요 축복비가. 그 뭐 약혼하기 전에 내는 돈이었는데 그래서 그 축복비 1만 5천 원 내도 1만 원이 남는데 1만 원이면 지금으로 해요 100만 원 이상 가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큰 돈이 있으니까 뭐 여행 다닐 때 많고 주일학교들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가을 봄 그러니까 초니까 그냥 가을 옷을 입고 그냥 바지에 그 남방을 입고 왔는데 약혼식이 언제 있다고 아버님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월 말에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집에 뭐라고 연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오늘이 마감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눈이 빠지게 기다릴 텐데 근데 참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교회에서 약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 언론에 신문에 안 나잖아요. 라디오 방송에 안 나오잖아요. 그 소식은 통일교회만 가야 들어. 근데 우리가 그 보은읍에 우리 통일교회에서 우리 집이 10km예요.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혹시 중앙에서 뭔 소식이 있나 약혼했나 그 소식을 들으려니까 교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틀이 멀다 하고 거의 매일 한 달간 출근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교육장님은 보훈교육장님은 이때다고 아버지 놓고 얼마나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셨겠어요. 어?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심정적인 원리를 많이 들으면서 그때 전도가 됐어요. 나를 이제 보내놓고 약혼이 됐냐 안 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간 거지 원리를 들으러 간 건 아니에요. 내가 이제 티쳐 나왔을 때 100개 정도 교회를 다녔어요. 나를 찾으려고. 그때 돈 300만 원 이상을 없앴어요. 나를 찾기 위해서.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찾으러 오면 붙잡혀 갈 걸 알기 때문에 옆 교회에 있는데 저 지방교회에 있다라면 안 갈 줄 알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믿고 우리 아버지는 지방을 갔어요. 그래 전국 교회를 100개 이상 다니셨어요. 내가 5년 전 가출했을 때. 그래서 통일교회의 실상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고 목회자들이 매너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래도 국회의원 집이니까 오면은 차접대라는 게 있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접대하잖아요. 근데 우리 통일교회 문화는요 어려워서보다 우리가 참 참부모님 앞에 진짜 무지해요. 참부모님 앞에 참 불효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둔해서 그 냉수 집에 물 그때는 수돗물 다 먹었거든요. 냉수 없는 집 없잖아요. 그렇게 손님이 찾아왔다 그러면 아이고 다 그때는 도보로 걸어 다니니까 땀을 흘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딸을 찾아 다니시나 본데 물이라도 한 컵 잡수고 가세요. 그러면서 사모든 교회에 누구 식구든 물 한 컵이라도 접대했으면 100개 교회를 다녔는데 물 한 컵을 얻어 잡수시지 않았대요. 그러고 교회 목회 사모라는 사람들이 다 출애하고 머리는 산발같이 하고 옷도 우리 어머니 말 우리 아버지 말은 시장 장터 여인 같았다 그래요. 장터 여인도 그보단 낫더라. 새벽같이 어떻게 찾아가면 푸시지 차다가 나오는 모습이 우습고 그러니까 통일교회 실상을 너무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고 목회자라는 게 나오면은 원리를 막 미기려고 어떻게 지금 찾아온 하나도 모르고 그러면서 문 선생님은 위대하신데 제자들은 별 볼 일 없다. 그걸 우리 아버지는 이미 그때 다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참 문 선생님 불쌍하다. 그때는 이제 문청재라고 불렀는데 문청재님이 불쌍하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 교회 전도되시고 나서 뭐 초중교로 사셨지만 저한테 언제나 얘기했어요. 교회 오는 사람에게 빈 물 한 컵이라도 접대해서 보내고 네가 공직을 간다면 문청재님 얼굴에 똥칠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 그분이 위대한데 네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욕먹이는 제자가 되려면 이제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지는 육신에 부모가 있으니까 문청재님을 참부모라고 부르는지 모를 때 그때는 우리가 아버님이라고 안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지 아버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고 뭐라고 세상 승공연합이나 평화운동 하는 데서는 총재님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문청재님을 더럽히지 마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통일교회 실상을 너무 아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 후보자가 오는 사람 중에 다 통일교 목회자들 아니냐. 아니요. 의사도 있고 판사들도 있고 이제 우리 아버지는 판사한테 나를 시집보내고 싶었고 우리 어머니는 의사한테 보내고 싶어서 찜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 친구의 아들이 의사가 있었고 우리 아버지 친구의 아들도 판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판사 하는 애 그 사람 그 동창인데 그러면 우리 딸하고 우리 사돈이네 맨날 만나면 사돈 하고 했대요. 저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살았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요 다 있어요. 통일교 목사 못 풀어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묻는 거 이제 서류해서 보내면서 나한테 돈을 주고 보낼 때 다짐하신 것이 그러면은 문청재님이 결정해주면 100%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 엄마가 물었어요. 그럴 때 내가 그러면은 안 보내죠. 그래서 아니요. 최후의 결정은 본인이 합니다. 이렇게 너 만나봐라. 그러면은 자기가 마음에 들면 저 이 사람 싫습니다 하면 다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마음에 마음이 났어. 젓가락 고르는 것 같이 딱 골라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목사 해주면은 노해라. 목회라자를 해주면 노해라. 그게 주문 사항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 우리 문청재님은 나를 보면 조상 7대를 보는데 가장 큰 비중이 내가 정성을 드리면 얼마를 드리겠어요? 엄마 정성이 99%고 조상 7대까지 정성에 나는 1%로 보세요. 엄마가 진짜 목사를 만나면 안 되겠다 하거들랑 목사 만나도 괜찮다 하고 마음을 비우시면 절대 저 목사 안 만납니다. 근데 엄마가 목사 만나면 안 되지 하는 순간 100%건 목사 정해진 거라고. 그래서 그건 엄마한테 달려있는 거지 내가 가서 직업을 물어볼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엄마 아버지한테 선 보이고 엄마 아버지가 오케이 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초재님이 뭐 선생님이 매칭해주면 엄마 아빠한테 제일 먼저 들고 와서 결제 받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알았다고 하면서 그럼 내가 마음을 바꿔야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엄마만 믿고 갑니다 그러고서 이제 다 그렇게 그때 이미 그러니까 사탄 불림 노정 그거를 내가 굉장히 그래도 원리 공부를 했고 뜻기를 그때는 이렇게 천성경 같은 게 없었으니까 뜻기를 내가 다 외웠었거든요.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고서 왔는데 한 달간 아버지는 교육을 받지만 엄마는 교육을 못 받죠. 우리 아버지가 원리 교육을 그때 이제 한 달 동안에 많이 받으셨고 근데 10월 31일 날 약혼을 했어요. 그것도 밤중에. 근데 이제 여러 경로로 약혼이 있지만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골라서 매칭을 할 때 이제 무작위로 할 때 국제 가정들 끝나고 한국 가정을 할 때 한한 가정을 할 때 무작위로 할 때 이제 교장님하고 저를 아버님이 1번으로 해주셨어요. 근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 왜?
이제 밥 먹게 됐잖아요. 두 달 정도 됐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맵고 짠 거는 덜 먹지만 이제 밥을 먹게 된 내가 그 남자를 불행하게 할 것이냐 행복하게 할 것이냐, 내가 진짜 축복을 받아도 되는 건가, 진짜 갈등이 많죠. 한 남자를 내가 축복, 나만을 행복으로 해서 받았다가 한 남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아니, 하늘이 지금까지 함께해서 건강을 회복시켜줬듯이, 응? 건강이 회복돼서 진짜 행복하게 살 것이냐. 그런데 참 타락성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몽달귀신 되면 안 되잖아. 축복받고 죽어도 죽으면 그 사람 또 받으면 되지. 왜 이렇게 합리화가 되는 쪽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절마 죽겠어? 지금도 이렇게 벌써 밥을 먹고 있을, 죽을 먹고 밥을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늘이 책임졌잖아. 그게 강한 거예요. 근데 나는 막 맨날 갈등하는 거예요. 가야 돼 말아야 돼. 협회에서는 오라고 하지만 가서 진짜 괜찮을까? 응? 내가 약혼해놓고 축복받고 가정 출발을 하다가 일찍 죽으면 그 남자는 어떡하나? 응? 그런 생각이 맨날 막, 그러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약혼식장에 갈 때도. 그러니까 이제 단발머리로 이제 약혼식장에 가서 옷도 여기 누구야? 여기 식구, 동부의 김영춘 식구 있죠? 인천 출신이죠. 친구지. 걔는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 권사님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옷이 많았어. 걔한테 스커트하고 마이는 빌려 입고 그 브라 티셔츠, 벽돌색 티셔츠 하나만 내 것을 입고 그 투피스는 없어가지고 걔한테 빌려 입고 갔어. 약혼을 하러. 그래 빌려 입고서 약혼을 하러 갔는데 겉으로 볼 때 외모는요. 그때 내 친구 이제 믿음의 딸이 같이 약혼하러 갔는데 믿음의 딸이 언니 가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라도 하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 난 내가 머리 잘랐어야. 그래가지고 단발머리니까 아니 괜찮아 미장원에 왜 가니? 그러니까 아니 나는 하고 가야 돼. 그래서 걔 따라서 미장원에 가서 앉아서 거울을 진짜 가까이는 처음 봤어요. 근데 내가 자라면서 봤던 내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미가 다 껴있고 진짜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나는 그 기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4년 5년 헌신하면서 그 사회의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어머 내 얼굴에 언제부터 이렇게 점이 크게 있었나. 옛날에는 점이 없었는데 언제 저렇게 점이 생겼어. 새카맣지? 어머나 진짜 점백이네. 그 생각만 했다니까. 그래도 약혼 받아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아버님이 해주시기만 하면 받는다. 불거자라도 좋고, 응? 다리 하나가 없고 팔 하나가 없던, 응? 어떤 사람이라도 해주시기만 한다면, 그 일념 하나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 거울을 보고, 야, 진짜 점이 많이 컸네? 점백이다. 점이 많다는 거인지, 그거 거울 보고서 내가 놀래가지고, 야, 이렇게 거울에 점이 많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파운데이션이야. 그죠? 언니 점을 가리는 화장품이 있어. 그러면서 걔가 저는 발랐다는 거예요. 나보고 발라준대. 응? 그래서 내가 싫어 싫어. 그래서 한쪽을 발라줬는데 그게 발르니까 조금 가려지죠. 근데 가려주는데 밑 파장도 안 하고 평생 사는 사람에게 그걸 발르니, 그러니까 자갈밭 아니요 얼굴이? 그래서 거기다가 그 발르니 그게 다 곰방 뜯고 더 흉물이죠. 그래서 가식 다서 가서 세수했다니까. 한쪽 발로 세수하고서 그냥 들어갔어. 근데 아버님이 1호로 약혼을 해주셨는데 교구장님 눈에는 그 점이 있다는 생각했는데 그게 못생겼다 뭐 점백이다 그런 인식이 하나도 안 됐대요. 그러고 너무너무 말랐잖아요. 그때 내 체중이 38kg. 그래가지고 갔는데도 이제 대신 내가 그때 마르니까 눈이 더 커 보이잖아. 근데 교구장님은 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기가 눈이 작으니까 안 그린데 사람들이 왜 째려보냐. 그래 교구장님 무섭다 이거에 굉장히 본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계속 웃고 다니기도 하시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화났느냐. 그런데 굉장히 군대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타고나기를 작은 거를 그걸 그러니까 아 내가 고른다면 색시는 눈이 크면 좋겠다. 근데 딱 아버님이 매칭해주고 만났는데 나를 보니까 눈이 크더라는 거예요. 말랐으니까 눈이 더 커 보이지. 그러니까 눈만 크니까 오케이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고 나는 일단 매칭을 됐다는 거에 행복하잖아요. 감사하다. 뭐 이 사람 발뒤꿈치만 붙잡고 죽어도 좋다.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교구장님이 왜 축복 받으라느냐고 묻더라고. 세 가지 질문을 나한테 했을 거예요. 근데 심정적으로는 아버님 심정 가운데 못 가지만 그때는 머리가 빛날 때잖아요. 20대니까. 내가 원리측하고 뜯기를 다 애울 정도면 얼마나 머리가 빛났겠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어디 부임하면은 식구들 전화번호를 3개월 이내에 다 외웠어요. 전화번호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돼요. 기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래가지고 전화번호가 뭐고 식구들 누구 식구 전화번호? 그러면 몇 번? 몇 번? 했지. 3개월만 지나면 식구 파악이 다 됐지. 그거를 뭐 1년이 됐는데도 식구 모른다.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론적으로 머리로 얼마나 설명을 잘했겠어요. 교구장님이 세 가지 물으려고 했는데 두 가지 물고서 묻고서 말을 못했대요 자기가. 그래 안 물었대. 근데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만나자마자 용서를 빌었어요. 나는 가정복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약혼하고서 약혼 축도하시고 이제 일주일간 한 열흘 정도 여유를 주시고 21일 수련이 있었어요. 열흘 후에 20일 수련 받고 임지로 나가는 거예요. 열흘 동안에 인사 다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주시까지 이제 해주셨지만 그래서 가정복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먼저 오신 남자가 색시집에 먼저 가는 게 예의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인사드리고 임지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구장님이 3일 정성 드린 다음에 3일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복귀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근데 축복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분인데 우리 부모님이 사실은 통일교인은 안 됐지만 반대받아보고 축복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용돈까지 받아서 축복비까지 다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진짜 복귀는 안 한 거지 뭐. 그래서 그랬더니 증명사진 여기 달고 있던 그때 증명사진을 달고서 명찰을 달고 수복식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똑같은 증명사진을 주면서 구남매의 몇째 뭐 고향이 어디고 뭐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 지갑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3일 후에 오세요. 잘 찾아오세요. 이제 그러고서 이제 헤어졌어. 여의도 대회도 하고 청평 통일동산에 가서 아버님 말씀도 듣고 그러고 이제 약혼 축도 받고 그러고 헤어져서 나는 이제 집에 한 달 반에 내려간 거죠. 약혼하러 간다는 것이 한 달 만에 내려오니까 한 달 만에 내려오는데 혼자 오네. 그러니까 혼자 오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슴이 탁 내려앉더래요. 저것이 우리가 반대해가지고 가서 약혼도 못하거나 그러니까는 밥을 먹고 갔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정성이 부족해서 안 됐니? 이러시더라고요. 정성이 부족하면 우리 문총재님이 안 해주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안 됐니? 그래서 아니요 문총재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뭐라고 그러대? 엄마의 스타트 질문은 직업이 뭐대? 아빠의 스타트 질문은 성이 뭐냐? 양반이냐? 쌍놈이냐? 우리 아버지는 성이 뭐냐? 그래서 몰라요. 다 이름이고 목회자라는 거 다 알고 갔죠. 몰라요. 3일 후에 우리 집에 온대요.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물어봤으니까 엄마 아빠가 물어보고 대표해 주셔서 하라 하면 하고 이 사람 아니다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직업도 안 물어봤니? 안 물어봤어요. 내가 거기서 물어봐서 결정할 것도 아니고 나눠놓고 약속하기를 엄마 아버지가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했으니까 안 물어보고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러면 키는 봤을 거 아니냐? 키는 얼마나 돼? 이제 답답하시니까 나타난 건 봤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 교장님이 우리 형제들보다 작죠. 우리 오빠가 76, 우리 오빠가 더 커요. 그래서 미국 오빠만 한 걸 갔더라 하니까 키는 그만하면 됐고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키가 185였어요. 친정아버지가 거의 그러니까 그 군에서 제일 크셨어요. 그 시대 그때 185면 굉장히 크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찾으려면 아무리 시장 장터에 가도 그러고 맥고자? 밀짚모자 이렇게 맥고자라고 쓰시는 거 있어요. 그 중절모? 그걸 꼭 쓰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시장 가운데 가서도 이렇게 들어보면 중절모 쓰는 신사 그러면 찾아가면 돼요. 우리 아버지는 전화 없어도 시장 어디쯤 있다 하면 다 찾아가서 만나요. 그렇게 크시니까 군에서 그렇게 큰 사람이 지금도 185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크셨죠. 그래서 키는 뭐 오빠만 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일째 되는 날 한국의 예법은 처갓집이 되던 안 되던 혼자 방문하는 거는요 쌍놈 집안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나 그 삼촌을 대동해서 그리고 중매쟁이가 있으면 중매장이하고 신랑감하고 세 사람이 방문하는 게 예의예요. 충청도니까 또 예법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리고 예의고 찾아올 때 고기, 술, 과일 그렇게 세 가지를 찾아가지고 찾아뵙는 게 예의예요. 여러분들 시댁에 갈 때 술, 고기, 과일 사가지고 갔나요? 빈손으로 갔나요? 이거는 천일국의 예법이에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가지고 찾아뵙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스탠리에서 아버님의 약혼 축도까지 서로 다 받고 갖고 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구자님 집은 복귀된 집안이잖아요. 교구자님 어머니가 먼저 전도되셔서 집안이 다 대전교에서 개종을 해서 다 종족 복귀가 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다 우리 식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구장님이야 그런 예법이 뭔 관계가 있어요? 혼자? 그러고 이제 개척교회장이니까 고기 살 돈이 어딨어? 그러고 목사가 또 술 사가지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일 한 박스만 사가지고 들고 온 거야. 과일 한 박스도 이렇게 옛날 비닐로 엮은 과일 바구니가 있어요. 그거 뭐 내가 생각하면 열 개도 안 들어갈 거야. 그죠? 그거 하나 달랑달랑 들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셔서 역사했어요. 대전에 연무대교회장이었었어요. 논산에. 그때 당시 약혼할 때. 근데 대전에 나오셔서 우리는 보훈이고 근데 보훈에 와서 우리 또 청주 가는 버스를 타고 와야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근데 대전에 오셔서 분명히 보훈 가는 버스라고 탔대요. 그러면 낮에 두세 시에 우리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영동 가는 버스를 탄 거예요. 도착하고 보니까 영동이더래요. 그러면 영동이 두 시간이잖아요. 다시 대전으로 나와서 보훈으로 와야 돼요. 영동하고 보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착하고 보니까 영동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 보훈 버스를 보고 탔대요. 여러분들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교장님이 그걸 제대로 못 받겠다.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영계 역사에. 왜? 그때 우리 교회장들은 사계절 양복 한 벌로 살았어요. 구두도 사계절 하나로 신었어요. 구두가 떨어져야 살 수 있고 양복도 떨어져야 딴 양복을 살 수 있게끔 굉장히 어렵게 살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가 가을인데 10월 말 11월 초니까 선선해졌잖아요. 근데 교구장님이 입으신 옷은 하복이었어요. 근데 하복인데 우아기는 그래도 좀 난데 얼마나 몇 년을 입었는지 여기 이렇게 하얀 실밥? 이게 낡으면 끝이 다르면 하얀 실밥이 나오죠. 바지 끝도 그랬고 우아기 끝도 그랬어요. 자기 딸에는 바지를 다 다려서 입었는데 곤색 바지인데 회색빛이 난다? 오래 입어가지고 낡아가지고 그래서 구두도 약을 하고 왔대요. 근데 이렇게 구두가 금관대가 하얗게 터버렸어요. 그런 신발에 그런 옷을 입고 왔는데 그게 두세 시에 그 환한 낮에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명색이 우리 집 그 고을에서는 우리 집이 부잣집인데 두
실제 사위 될 사람이 온다고 소문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더군다나 작은 아버지나 누구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혼자. 우리 엄마 아버지는 세 사람이 오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혼자 딱 온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밤에 우리 저녁을 먹고 다 치웠는데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그날 중요한 의원들 회의가 있는데 그걸 다 취소하고 기다리셨어요. 아침부터. 근데 밤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저 안 올수록 내가 혼나는 거야. 초행길, 처음 오는 길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네가 잘못 가르쳐줘서 이 사람이 오다가 못 찾아왔다고. 응? 그렇게 해야 하다는 지금까지 핸드폰이 없을 시절이니까. 응. 근데 계세요? 이제 나는 혼나고 있는데. 한밤중에. 그래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못 먹고 왔죠. 그럼 우리 어머니가 이제 부엌에 밥을 차리러 가는데요. 여자는 지혜롭고 예리해야 돼요. 나는 우리 친정어머니가 참 지혜롭고 예리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결정된 게 아닌 줄 알으니까 우리 엄마가 벌써 밥 차리러 나가면서 머리끝서 발끝까지를 딱 훑어봤더라고. 우리 엄마는. 그러면서 밥을 차리면서 나보고 마음도 먹지 마라. 딱 첫 마디 우리 엄마가. 오늘 밤 반미교 잘 재워서 내일 아침 일찍 보내자. 우리 엄마는 마음이 결심을 딱 하셨더라고요. 왜 엄마? 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옷 입은 거와 혼자 어떻게 초행길에 처음 오는 집에 혼자 왔으며 가문이 없는 집이다. 그러고 혼자 왔고 그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왔고 그러니까 이제 다 걸리는 거예요. 혼자 온 데다가 과일 바구니 하나에다가 옷 입은 몰골을 봐라. 가난하게 지질하게 가난한 집안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미 몇 가지 평가해서 아니다 마음을 접었어. 근데 이제 밥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이, 밥 차리는 사이 우리 아버지는 혈통과 학교와 직업이 뭔지를 다 물어보신 거야. 근데 남자는 종적이라고 그랬죠. 종적이니까 깊이 보시고 우리 아버지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딸이 이탈되고 또 다시 당신 품에서 떠날까봐 굉장히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그 사주책을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그 우리 교부장님 저기 도착하셨는데 근데 그걸 하나도 안 본 거잖아요. 묻기만 했을 거 아니에요? 묻기만 했어요. 이제 밥을 먹고 났는데 상을 물리고 올라가서 오느냐고 수고했다고 쉬라고 우리 엄마가 딱 그 한마디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뭔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예요. 붙잡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안고 내가 안고 우리 저 교구장님이 앉았지만 그러고 우리 엄마는 저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붙잡고 얘기하는 것도 거꾸러운 거야. 내일 아침에 보내면 될 걸 뭘 붙잡고 얘기하나. 근데 그 찰나에 우리 언니가 왔어요. 서울에 사는 언니가. 거의 10년 만에 친정으로 오는 거예요. 올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서울로 왔지 언니가 고향에 내려올 사람이 아닌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집에 안 가면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차 타고 온 거예요. 그때 언니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안 가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근데 왔는데 나는 집 떠나서 엄마 아버지 속성인 거 알잖아요. 근데 저 돌아와 있는 건 몰랐지. 한 달, 두 달 와 있었던 걸 몰라요. 우리 언니도. 그랬는데 뭐 남자가 와 있거든. 근데 우리 집안은 양반 가문이라고 해서 연애 결혼은 없어요. 옛날엔 다 중매 결혼이잖아요. 우리 언니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중매 결혼했어요. 좋아하는 사람 있다 소리도 못하고. 그 시대는 연애하면 좋아한다고 집에 못 들고 갔어요. 감히.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 못하고 중매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도 있겠지. 그러더니 누구냐. 그러니까 교제하는 아가 있어서 들고 와보라고 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냐고.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가면서 홍씨 가문을 더럽혀도 유분수지 어디가 도롱씨가 생겨나가지고서 가문을 더럽히고 있다고. 어떻게 도둑결혼을 하려고 생각했더냐. 그런 사람을 들고 올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가면서 아버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관행이 있으시고 그런 걸 엄청 따지시는 분이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하셨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언니 내가 결혼하는 거지 언니가 하는 거 아니잖아.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속성인 것도 부족해서 가문의 피까지 더럽히라고 안 되냐고 옆에 그 옛날에 시골에는요 빗자루하고 걸레가 방 구텅이 코너에다가 비하고 걸레를 내비둬요. 청소하고서 그 비하고 걸레를 놓는 곳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방 구석튀기에다 놨어요. 근데 거기 우리 언니가 앉고 있다가 걸레를 집어서 나한테 던져버렸어요. 응? 가문을 더럽히려고 왔다고. 응? 그동안 뛰쳐나가서 부모님 속썩인 것도 부족해서 남자까지 그 들고 왔냐고 나한테 걸레를 던졌는데 내 옆에 교구장님이 있었잖아요. 교구장님이 맞아버렸어. 교구장님이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구장님이 맞아버렸어. 그러니까 교구장님이 형제 싸움에 껴들기도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가시더라고. 이제 캄캄한데 시골길이지만 이제 나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얘가 결정됐다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결정하라고 데리고 온 거지. 그리고 얘가 몇 달 와 있었다. 네 동생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전모를 우리 언니한테 우리 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내 편에서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막 듣지 않아. 이미 정신이 넘어버렸어. 분하다. 엄마 아버지 속성인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 내가 언니 내가 결혼하는 거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부모님과 결정해서 하고 나는 부모님이 원하면 하지 안 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있으면 들고 와서 온 거지. 교회에서 했다고 하면 또 더 난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정한 거 아니까 흥분하지 말라고. 그런데 막 빗자루도 던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옆에서 꼬고 꼬집는 거예요. 네가 이제 참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니하고 엄마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문제지 사탄이가.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사주도 물어보고 뼈도 보니까 양반 밀양박씨 양반이고 쌍놈이 아니고 사람 됨됨이는 여러 가지 겪어봤을 때 성질은 있게 생겼어도 뭐 이제 눈이 작으니까 성질깔 있게 보잖아요. 그렇지만 책임감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잠깐에 뭐를 봤다고 그렇게 그 사람 편을 드냐고 이번 결혼 혼사만큼은 당신은 개입하지 말라고 우리 엄마가 막 못을 박는 겨. 그러니까 하늘 같은 남편 앞에 애들 앞에서 좋은 말 한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그렇죠. 어디 하늘 앞에 남편 앞에 말 대꾸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국 전통에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왼수다. 이제 우리 엄마는 나보고 왼수예요. 왼수. 속썩이고 하더니 또 끝까지 이렇게 집안을 불화하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결정한 거 아니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오라고 해서 왔고 그러니까 그냥 지내보자고. 그래서 일단 밤 늦었으니까 잡시다. 그러고 이제 내가 그때 이제 몸이 약한 걸 알잖아요. 아팠던 상태니까. 그래가지고 세타? 세타만 입고서 우리 불악 입구가 좀 길었어요. 이렇게 가시 저 아카시아 나무길이 있어요. 그랬더니 교구장님 거기 도로에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누나는 언니가 뜻을 모르는 것 같은데 같이 말대꾸를 하면 어떡하느냐고. 아는 사람이 참는 거죠. 그래야 그러면서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화를 잠재우는 건데 나보고 말대꾸 했다고 교구장님이 뭐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엄마는 이제 내가 또 쓰러질까 봐 약하니까 그러니까 두꺼운 세타를 가지고 나오셨더라고. 그러면서 나와가지고서 얘 밤바람 맞이 쐴 때가 아니라 지금 회복하고 있는 단계니까 밤바람 쐬면 안 되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타를 가지고 나오셨다 그래서 바로 들어와서 잤어요. 근데 그 효도 얘기하다가 간증이 되네. 그 아침에 그 이튿날 아침이죠. 목회자들이 그때는 5시에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시골 집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세 집 해가지고 이렇게 골목이 있고 세 집 동네가 이렇게 골목이 여러 동네가 있잖아요. 그렇게 동네 집들이 마을이 구성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 이제 네 집, 우리 뒷집 있고 또 옆에는 네 집이 있고 그래가지고 골목이 있어요. 그걸 고사시라고 하는데 골목이 있고 이제 우리가 불악의 첫 집이었어요.
우리 집은. 그래가지고 이제 최고 큰 집이지. 대문다리 집이라고 그러죠. 대문이 크게 달려 있으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4시에 이제 교장님은 딴 방에 주무시고 나도 딴 데서 자니까 몰랐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동네 골목까지 다 청소를 하신 거야. 교장님이 동네 불 아끼고 마당도 다 청소를 해놓고 그 우리 소죽 소풀 그 소죽 불 떼서 소를 밥을 해먹이잖아요. 농사지니까 그 소 그 국물 있는데 소 국물 있고 이제 그 여물이라 그래가지고 갖다 놓아가지고 죽을 쓰는데 여물을 얼마 넣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물은 이미 전날 왜 그 뜬물 같은 거 구정물 같은 걸 왜 다 거기다 해놓잖아요. 소죽에 불을 떼고 있는 거야. 우리 효부장님이 거기다 불을 지펴놓고 청소 다 해놓고 불을 지피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간 거예요. 나가보니까 마당도 깨끗하게 실려있고 불을 떼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마음이 180도 싹 돌아온 거야. 그래서 이제 벗게 밥하는데 내가 나갔는데 우리 엄마가 부지런해서 너는 굶기지 않겠다. 그럼 우리 언니도 나와가지고서 쇼크를 먹은 거예요. 세상에 뭔 남자가 저렇게 부지런하냐. 응? 부지런하면 종교도 바꾸면 되고 직업도 바꾸면 되고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고 우리 언니가 앞장서는 거예요. 전날 12시간 전에 그렇게 반대를 해놓고 그래가지고 싹 바꿔줘. 근데 그날이 장날이었어요. 보은의 장날. 50, 15, 20, 5일마다 장이 서요. 그래서 장을 가야 돼. 그날이 장날이었나요? 그 이튿날이 장날이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서 쉬고 내일 장에 우리 어차피 시장 가야 되니까 같이 장에 갔다가 가라고 교구장님을 못 가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소해주고 한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우리 엄마도 언니도 마음이 싹 돌아버렸어. 그래서 그 이튿날 장날이 된 날인 적 하룻밤 자고 가야 되는데 이틀밤을 자게 됐잖아. 이틀밤을 자고 시장을 갔는데 이제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직업도 뭐도 이제 교회장이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다 좋은데 야 목사라 그렇다 그러니까 그건 직업은 바꾸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언니랑 같이 막 금방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사실은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계셔도 사업체가 있어요. 유명하지만 청주에 가면은 큰 제사공장? 제사공장이라고 아세요? 방직공장이죠. 그때 아가씨들이 한 200명, 300명 방직공장에서 돈 벌고 여자가 그 취업활동은 처음 했을 때죠. 그 방직공장을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고 계셨었어요. 시골에 계셔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돈은 뭐 돌고 도는 건데 뭐 돈이 문제냐? 그럼 걱정 마라고 하더니 그날 이제 장에 가가지고서 양복 맞춰주고 구두 사주고 그러고 보냈어. 알아요? 왜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늘이 내가 정성을 들였던 3년 4년간 생명을 바쳐서 헌신한다고 했던 그 정성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언니가 그렇게 협조적으로 나올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마도 그렇죠. 깐깐하시거든. 본인이 조건 잡히지 않고 원칙적으로 사시는 분이면요 굉장히 섬세해요. 근데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그 정성은 하늘도 못 뺏어간다는 게 계시적으로 그래서 내가 해 말어 그러면 협회에다가 한다고 연락을 해야 되고 오케이 사인해야 되고 이제 아니면 노 해야 돼 이제 막 그런 얘기를 저 벌써 분위기가 좋게 돌아가니까 내가 자꾸 이제 재촉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시장 갔다가 교구장님 가시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보고 늦지 않았으니까 잘 생각해라. 사람 됨됨이나 부지런한 거 그걸로 보면 괜찮은데 신앙 그 목회의 길에 있다는데 그걸 바꾸기가 쉽겠냐. 직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 고생할 길이니까 네 인생 생각을 해서는 그 남자를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옷 맞춰주고 왔는데도 우리 엄마는 헷갈리는 거예요. 너가 선택한 길이니까 부모 원망하지 않으려면 가라. 그렇지만은 목회길을 그 사람이 신앙 바꾸지 않는다면
평생 고생할 길인데 나는 너 고생하는 거 못 본다. 엄마는 이제 그게 가슴이 아프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데 엄마, 이거 일주일 이내에 벌써 내가 3일이 지나갔잖아요. 빨리 오케이 해서 올려보내야 저 사람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집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책을 다 싸다 놓고 내가 궁합을 봤더니 시베리아에 내놔도 둘이 잘 살 궁합이야. 그러면서 이런 궁합을 야 문충제님이 난 사람은 난 사람이다. 너만 특별히 해줬니? 우리 엄마한테 자꾸 우리 아버지가 피하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너네 했는데요. 그러니까 야 친구들 그 너네 한 궁합도 가져와봐라. 야 그건 귀신이나 맞추지 사람은 못 맞추는 거야. 야 문청재님 듣던 대로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서 시베리아에 내놔도 둘이 잘 살 팔자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얘 후회하지 않고 잘 살 팔자니까 우리는 그냥 얘가 하자는 대로 네가 결정하라고.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또 바람을 막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순수지란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나는 그 7가지 책을 다 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다 보시고 진짜 궁합이 너무 좋구나. 그래서 아버님이 위대하게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러고 진짜 감사하고 몇 년을 그러니까 20년? 우리 향은이 태어나던 해 임신 중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 집에 와서 딱 3일 이틀 계셨나? 강남교 구장할 때 강남교에서 이틀 주무셨어요. 이제 혈압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그때 가기 전에 영계 가시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그렇게 궁합이 좋다고 그랬는데 살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부부라는 게 부딪히는 것도 많아요.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느 면에서 궁합이 좋은 게 뭐냐고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양은이 임신 중이었던가? 향은이 임신 중이 아니고 그건 엄마 돌아가실 때고 우리 임신 중이 아니었네요.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향은이가 임신됐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맞춰가면서 부부는 맞춤복이지 기성복이 아니야. 서로 보완해가면서 부족한 걸 메꿔줘가면서 사는 게 부부더라. 인생 별거 아니더라.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박서방이 사랑해주는 것이 네 양이 안 차니?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 열심히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아주 시베리아 나나 내놔도 아빠는 잘 산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 근데 아버지는 잘 산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근데 돈이 걱정 없이 나는 돈 너는 평생 걱정 없이 산다고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그랬거든요. 난 태어나자마자 돈을 달고 왔대요. 재물을. 그래서 우리 집에 황소 한 마리였는데 내가 태어나면서 황소가 10마리까지 늘었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엄청 예뻐한 이유가 재물을 가져다닌다고. 그러면서 너는 가는 데마다 황무지에 내놔도 부자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살면은 아주 여러 가지 좋다는데 아버지는 다 보고 돈 걱정 없다고 그랬는데 나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근데 뭐를 궁합을 보고 아버지는 그렇게 좋다고 했냐고. 그러니까 나는 네 생년월일이나 박수방 생년월일을 묻기만 했지 책을 한 장도 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딸을 믿었지. 내가 그때 안 된다고 했으면 네가 안 했냐 묻더라고요. 내가 안 된다고 했으면 안 했느냐 이거예요. 너는 문청재님이 매칭을 했을 때 이미 마음에 결심하고 왔잖아. 아버지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좋다고 부모를 엄마를 설득하고 형제에게 가장 이상적인 부부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버지 사명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사명을 한 것뿐이지 나는 궁합을 본 적이 없다. 문청재님이 해줬으면 최상의 궁합이지. 우리 아버지는 그때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최상의 궁합으로 증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아버지가 알았던 학문 자체에서 문청재님의 가치를 알았어요. 아버님 준영이 걸려있으면 항상 목례하고 지나다녔어요. 우리 집에 와도. 참 큰 어른이다. 지구상에서 참 큰 어른이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다. 그 얘기는 하셨어요. 뭐 매칭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제일 큰 원인은 미국에 가서 백인들을 부릴 수 있다는 거, 백인들이 우리 아버님에게 결혼을 맡긴다는 거, 그것만 봐도 이분은 큰 어른이다. 우리 아버님은 육신의 아버지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를 몰라요. 미륵불이 환생하는 것도 모르죠. 불교인을 하더라도 큰 어른이라는 거 하나로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간증이 하게 되느냐? 진짜 우리가 아버님의 가치 원리를 알아야 아버님을 알아요. 그나마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신학문을 해서 그 시대에 대학 이상 대학을 졸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인지하시는 게 빨랐던 것 같아요. 그때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리고 일본 유학도 하셨고 그러니까 아버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그 지능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흡수가 빠르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 강남 교구장 할 때 내가 우리 아버지를 붙잡고 감사하다고 울었어요. 아버지 사랑으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부라는 게 싸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의견 충돌이 없을 수 없죠. 근데 어떻게 시베리아 내놔도 천생배필일까?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지은 아닌데 저런 성격은 나하고 전혀 안 맞는데 근데 아버님 앞에는 왜 매칭이 있는지를 안 들어봤잖아요. 아버님 앞에 확인한 건 없고 육신의 아버지 그 말만 믿고 살았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한나도 한 장도 보지를 않았대. 우리 친정 엄마는 일곱 권을 다 본 줄 알아요. 근데 저 한남동에 저 청파동 내 본부교장 할 때 아버님 앞에 아버님 우리 이제 아버님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둬서 너가 큰 인물이라고 이제 우리 아버님도 나한테 그랬지만 부모 사랑 덩어리라고 나보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아버님 그 저기 교구장이라고 하고 아버지 앞에서 얘기하는 어른들은요 부모님 앞에서 남편을 얘기할 때 직함이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는 아버님 앞에 교구장을 얘기할 때 교구장이라고 안 했어요. 아버님, 아범하고 저하고 어디가 궁합이 좋으셔서 해주셨어요? 그 말에 참 아버님은 참 기뻐하셨어요. 아범, 어머, 내 안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 자기 남편을 드세워서 교구장이 어떻고 그건 아니에요, 부모 앞에. 아들, 딸의 자리죠. 부자의 관계죠. 나는 아버님 앞에 교구장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안 해봤어요. 아범이 어떻게 해요? 박서방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버님을 그걸 굉장히 맛있게 들으셨다고 할까? 저한테. 야, 그 박씨구 집이 더럽지?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편을 들어주시죠. 편을 들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근데 궁합이 그래서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충돌이나 뭐 할 때 이렇게 서로가 목적점이나 이런 건 같지만 하는 과정에 조율할 때 참 갭이 있어서 많이 갈등했어요. 갭이 있죠. 살다 보면 부부가. 없다는 건 다 거짓말이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60이 지나면 없어져요. 내가 살아보니까 60이 돼야 없어지더라고. 그 전에 하나가 됐다. 어려워요. 아버님이 볼 때 10년 살았는데 부부가 심정통일이 많이 됐다고 우리 칭찬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갈등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말하자라 니네 부부는 극과 극이다 그랬어요. 극과 극이기 때문에 아들 딸이 좋고 조상이 빨리 탕감이 되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매칭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나서 보니까 아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극과 극이에요. 근데 극과 극인 것을 싫다고 극과 극이니까 내 안 가진 걸 100% 가졌고 이 사람 안 가진 걸 내 100% 가졌으니까 그것을 서로 공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극과 극이니까 아들, 딸은 좋겠지. 네. 같은 동질 동료소보다 극과 극이 만나면 그릇은 커요. 한국과 일본이 극과 극이잖아요. 아들, 딸이 좋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심정 교육을 못해서 그렇지 일본과 한일 가정이 극과 극이기 때문에 아들, 딸, 2세들은 기가 막힌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키워서 그렇죠. 후천적으로 원리교육을 안 시켜서 그렇지. 응? 그래서 아버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가 제일 부딪혔는데 응. 그러고 아버님은 꼭 물으셔요. 그럼 이것도 이랬고 이것도 이랬고 이제 응. 그래도 나보다 낫다야. 아버님보다 어머님 아버님도 그 과정을 어머님을 성장시킬 때 21년 걸렸다고 하시죠. 참 부모라는 걸 선포해서 같이 승리권에 안착되시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딸에서 아내에서 인류의 어머니로 성장시켰다 그랬어요. 아버님도. 근데 니네들은 그래도 극과 극을 만나도 그건 서로가 비슷하게 나보다 낫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서 참부모 왕권 천지인 참부모가 된 거예요. 그냥 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어머님하고는 통하고 떨어져 있어도 통한다고 그러셨어요. 엄마가 무슨 일 있고 뭐 한 거? 응? 찍 하고 간다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표본, 본된 생활 그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가셨어요.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아버님 말씀에도 나오죠. 모든 것은 참부모를 만나는 데에 귀결됩니다. 왜 사느냐, 어? 왜 먹느냐, 왜 죽느냐 참부모를 만나기 위해서요. 인류의 참부모가 나타나는 것이 역사의 소원이요, 국가의 소원이요, 사상의 소원이요, 섭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도 우리가 고생하고 어? 개인적으로 자기 삶을 포기했다? 본질은 유괴부모 모든 혈연을 끊고 떠나왔다? 참부모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게 소원이니까. 어? 그래서 그런 참부모가 나타나는 때는 전무후무한 때예요. 역사 전에도 없었고 역사 후에도 없을 때예요. 역사상에 한 번밖에 없는 꼭대기입니다. 최고 정점이에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참부모를 만나면 이제는 거기서 공명권에서 하나 돼서 기쁨만을 누리고 사는 그게 천일국이에요. 응? 영원한 세계를 두고 보면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은 숨 한 번 쉬는 기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00년 산다래도 숨 한 번 호흡한 시간과 역사를 볼 때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꼭대기 정점을 이뤄서 표본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참부모가 나타나는 때예요. 아버님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입교했을 때 선생님이었어요. 아버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어? 참아버지 아버지라고요. 참아버지 참자도 안 넣었지. 어,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했죠. 참부모 권내로 선포돼서 그 한계 90년대 지나서 어? 여성연합 선포해서 어머님을 성장시키면서 2000년도에 천지인 참부모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2003년에 하나님 왕권 해방식 어? 왕권 즉위식 해드리시면서 2001년도 해드리시면서 본격적으로 어? 하나님 해방하고 나서 천지인 참부모가 역사에 등극돼서 나오는 거예요. 실체권을 어? 천지부모, 어? 천혜부모, 지혜부모, 어? 인간부모, 천지인 참부모를 다 인류를 거듭해서 꼭대기점을, 정점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 그거는 사탄 권세죠. 지금은 우리가 뭐 이것저것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요 역사는 시간이 막았네요.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상의 역사와 내가 통일교에 들어와 있다. 응? 나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도 축복을 받았지만 부모를 조상 자리에 세우고 싶었지만 안 됐지만 이제 내가 조상이 되잖아요. 응?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연계 어디가 사나를 내가 확인을 했어요. 응? 확인해 보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꽤 왜? 내 근원자였으니까 육에. 그리고 육신에 우리가 무덤을 두잖아요. 육의 근원지가 있어야 되니까
영의 근원지는 하나님 앞에 가지만 역사는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갈급해야 하며 은혜를 상속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길 가다가 돌뿌리에 차이잖아요. 아이고 내가 급하게 가면 안 될 일이 있나 보다. 아야 하고서 다리 붙잡고 있느냐고 시간을 지체하잖아요. 아버님이 그래 불교에서는 그걸 인연설이라고 그래요. 나하고 계산할 게 없으면 그 돌뿌리도 나한테 걸리지 않는다고 봐요. 걸린 것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상속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통일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은 자기가 잘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하나님과 조상과 교회가 정성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조상과 교회가 정성을 들여서 내가 들어왔어. 더군다나 천복궁? 여기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궁이에요, 궁. 내가 어떻게 궁에 소속이 될 수 있어요? 이조 시대에요. 궁궐에 한번 들어가려고요. 조상 대대로 정성을 들여요. 여러분들 천복궁에 소속돼 있다는 거 감사해서 감격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는 천복궁 소속이라는 것만 생각해도 눈물 흘려봤어요. 왜 내가 하나님과 조상과 교회를 위해서 정성 드려야 되나? 내가 통일교회에 들어온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조상과 교회가 정성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답해야죠. 반드시 받았으니까 돌리는 거죠. 내가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뻐 사는 것이 응? 내가 희생봉사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미 나는 그 희생봉사를 받았고 내가 돌려드려야 할 돌림의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 사랑의 결실로 나는 여기에 소속이 돼서 오게 된 거예요. 통일교회가 수고하는 것도 나 하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님은 통일교회 왜 세웠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을 찾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내가 소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미 그거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그 많은 빚을 갚아야 됩니다. 아버님이 천성경 1182쪽 예배의식의 4번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아버님은 다 가르쳐주셨어요. 내가 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느냐, 내가 왜 희생해야 되냐, 왜 내가 십일조를 하고 감사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와 있는 거죠. 어? 내가 있어서 그를 들고 온 게 아니에요. 나는 결과체예요. 결과체. 근데 축복과정이 그러니까 결과체니까 원인자 뼈 원리를 모르니까 지가 잘나서 저 때문에 종족이나 교회가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안 나오면 천복궁이 망해? 내가 헌금 안 해버리면 힘들어? 하늘은 그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지지 않아요. 의인 딸을 가지고 종 100여 명, 1000여 명보다 의로운 의인이 하나 있으면요. 만약에 천복궁에게 재정이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납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지금 하나님 딸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합니다. 의인이 살아있다면은요 절대 그거 그냥 안 돼요. 내가 괴로워져요. 나는 11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렇게 어려워? 그러면 감사생활을 더 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땅 밀빵 다섯 조각이요. 조만한 요만한 거. 고기 생선 두 마리요. 그걸 가지고서 천여 명이 먹고도 다섯 광주리가 남았대. 여러분들 머리로 계산, 수학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계산이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아버님과 교감할 때, 아버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님이 여기 있네요. 한 5시간, 6시간 말씀하시는데 아버님 말씀하실 때 배고프다고 안 느껴져요. 16시간 말씀하실 때도요. 배 안 고파요. 왜? 본질.
진리, 사랑 속에 들어가잖아요. 사랑은 무형인데, 무형인데 통과 안 되는 곳이 없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도 사랑은 다 통과돼요. 그러니까 안 지치는 거예요. 그러고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갈증이 좀 난다. 그럼 아버님을 안 줄 알아요? 여 물이 있는데 다 같이 물을 먹자고. 그러고서 아버님 잡수세요. 그러면서 아 맛있다 짭짭짭 하라고 그래. 우리가 짭짭짭 따라하죠. 근데요 나는 그걸 해봤어요. 내가 갈증이 난데 아버님 물을 잡수시는 거예요. 짭짭짭 짭짭짭 했는데 갈증이 없어져요. 아니 아 예수님이 이런 작전을 썼구나. 우리 아버님도 그 천여명이 넘는데 그 킨텍스에서 2-3천명 집회 때 드시고서 다 같이 물 먹자고요. 그러고 아버님이 짭짭짭 하니까 그 세계 지도자들이 예? 세상 장관들 차관들 왔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짭짭짭 따라하더라고요. 어? 근데 갈증이 해소가 돼요. 왜? 영적인 사랑에 녹아나잖아요. 영적인 사랑에 녹아나면요 목숨도 내놔요. 예를 들어 부모가 참사랑이 아닌데도 어? 나름대로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부모가 결혼을 반대해. 그러면 2승에서 못 이룰 거면 우리 둘이 죽어서 저승에서 이루자고 둘이 끌어안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 속에서는요 통과가 안 되고 목숨까지도 내놔요. 그래 어렵다 알아요. 교회가 지금 뭐 어? 영육간에 다들 어렵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야 뭐 어? 구로파 쪽으로 다 헌금을 많이 뭐 명목이 떨어져서 거기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재정은 조금 천복공이 어려워지고 있겠지만 곧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아 이럴 때 우리가 십시일반 어떡하자. 그렇게 주인들이 나타나요. 그러고 안 하던 사람이 응? 더 하게 되고 그렇게 나눠서 다 보충이 돼요. 이게 심정세계예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여기 서 있고 됐던 것이 나 혼자 잘나고 나로 말미암아 내 결과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을 은혜를 아버님이 갈급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감사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기죠. 응? 감사한데 불평불만하죠. 그러면 자꾸 불평불만할 게 생겨요. 오죽하면 사탄의 심성으로 한국 속담이 있잖아요. 99성 99성 가진 놈이 한 섬 가진 걸 가지고 어? 99대 1이요. 그러면 지가 어? 49개를 줘야지. 그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49개를 줘야 수평이 되잖아요. 근데 99에서 야 그거 하나를 나한테 가져오면 100개가 되니 그걸 나를 다오. 99섬 99섬 가진 놈이 100섬 채운다고 한 섬 가진 것을 뺏어간대요. 타락한 세계의 얘기예요. 그게 심정세계는 아니죠. 어떻게 순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집엔 아무것도 없는데 타락한 문화는 그래요. 근데 이제 성화 3주기가 35일 남았지만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35일 남았지만 더 열심히 원리 공부하세요. 응? 영계 쓰나미, 육적 쓰나미, 메르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님이 일본에 센다이 쓰나미 났을 때 3,000명 이상 죽었잖아요. 그때 아버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영적 쓰나미가 올 때 여러분들이 살아남을까 나는 더 걱정스럽다 그러셨어요. 지금? 지금도 흔들린다. 원리를 잡으세요. 원리 사역자 3분 스피치. 응? 이번 금요일날 뭐 8시에 말씀하는데 안 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수육화해서 실체화 됐는지 3분 스피치를 해서 새로운 사람을 들고 와서 밤이라 못 온다. 끝날에 모이는 데 힘쓰게 돼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오면 하나님과 조상과 교회에 정성 들였던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대표성을 띠고 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못 들고 와도 내가 와서 나에게 협조했던 사람한테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를 모르니까 말씀 잔치를 한다면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부활시켜 줄 것인가. 그래 아버님 사랑 속에 말씀이 길어져도 길다 아니하고 그 사랑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마다 말씀하는데 못 와요? 일주일에 말씀하는 때가 화요일 사역자 있다. 일요일 말씀 있어요. 원래 하루에 24시간이 내서 2시간 40분 말씀과 더불어 지내야 원칙 아니에요? 시간의 11조를 하늘과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아버님이 끝날에는 여기 모여라 저기 모여라 그러면 만사를 제치고 모일 줄 알아야 된다고 해서 훈련시켰어요. 축복과정들을 인천 앞바다로 모이라, 부산 앞바다로 모이라면 몇 시간 안에 모일 수 있나, 그것을 실체화 할 수 있는 때가 올지도 몰라요. 지금 북한의 핵개발 본격화돼서 지금 이미 연평도고 뭐고 다 포 배치 다 끝났어요. 우리가 책임 못하면 사탄이 한 번 또 여기 선주권을 넘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축복과정 희생시키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자를 인천 앞바다로 모여라, 부산 앞바다로 모여라.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 사람, 통일의 경각심과 섭리의 경각심이 살아있는 자,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따르겠어요? 남북이 통일될 때 아버님 사상으로 되지 않으면 북한 주체 사상으로 돼요. 북한 주체 사상으로 되면 걔네들이 제일 먼저 처단해야 할 1호가 누구예요? 통일교인이죠. 축복과정이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제일 먼저 처단한 게 유대인이에요. 그게 옛날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전도활동과 기쁘게 충만하게 효하고 우리 선주권을 번식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과 조상과 교회가 역사할 수 있게끔 내가 움직여야 되는 이유예요. 빚을 갚아야 그런 역사가 없어요. 피 흘리는 역사가 없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북에서 계속 핵개발 하잖아요. 말 안 들어먹어요. 위정자? 박근혜 대통령이 해결할 것 같아요? 어머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참부모만이 남북한의 키를 가지고 계세요. 그 얘기는 축복과정이 키를 가지고 있는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어느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올까, 아니면 방학이니까 자녀를 데리고 올 것인가, 아니면 나 혼자라도 와서 하나님과 교회와 조상 앞에 같이 갑시다 하고 와서 제사를 지낼 것인가. 그게 빚 갚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만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역사는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갈급해야 하며 은혜를 상속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통일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은 자기가 잘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하나님과 조상과 교회가 정성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통일교회가 수고하는 것도 나 하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 이외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요새 천성경 오늘 아침 훈독하는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쭉 훈독해 보이면 원리 공부를 하고 훈독을 해야 말씀의 맛이 있어요. 이것만 훈독하면 훈독할 땐 좋았는데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성화 3주기 35일 남았지만 요새 열심히 그 카톡방에 보면 열심히 활동들 하더라고요. 그렇게 활동하지만 나갈 때 그 이렇게 이동 마이크 가서 3분 스피치 거리에서 외치세요. 그냥 자서전 주고 전단지 주는 것도 좋지만 말씀 3번 스피치를 외치는 자가 있고 뒤에 뭐 경찰서나 뭐 해도 우리 잠깐 하고 간다 그러고서 뭐 옮기고 해도 그렇게 나눠지고, 아 서울역 앞에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고 마이크 대고 계속 외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때 우리도 용산역 앞에서 뭐 하면 그렇게 해놔야 선주권
축복 가정의 사명, 말씀의 씨는 뿌려놓으면 거두는 건 하늘이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몇 전단지 얼마를 뿌렸는데 전도가 안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전도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 조상과 교회가 정성들여서 전도된 사람이에요. 내가 정성들이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전단지 뿌리고 자서전하고 말씀을 외치고 다니면 거두는 건 하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그 정성의 도수가 차서 많이 뿌려지면 거두는 때가 있어요. 우리 여기 금요 세미나에도 사람 별로 안 오잖아요. 대전에 2년 뿌렸죠. 10명 이상 와요. 지금 입회원서 쓰고 매주 막 실적이 거둬져요. 그게 지금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피눈물 나는 정성을 들이고 사역자 하면서 뿌려놨는데요. 그 전단지 받고서 지금 결실이 돼요. 그런 심정을 가지시고 나로 말미암아 된 건 아니에요. 나는 빚을 갚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빚 갚는다라면 기분 나쁘면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더 빚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너가 하나님으로 더 받은 애가 조상 모든 것을 계산할게. 응. 100이라는 짐을 나에게 줬으면 내가 99, 98 깎아 나가야지 101, 102 빚을 늘고 가는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원절, 성화절, 성화절과 7월달이 가기 전에 어머님께서 성화절까지 모든 자녀들에게 3년상으로 기다리시겠다 했어요. 근데 이제 30일 정도 남으면 한 달 정도는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다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로에 가 있는 것이 비원리적인 집단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어머님이 이번에 원로목사들도 불러 모아서 통곡을 하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40년 이상 목회를 했다는 놈이 수고했다고 어머님이 상금도 1억 원을 주셨대요. 그랬는데 그렇게 가서 비윤리적인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활동을 해서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노하셨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야단치시는 거죠. 그건 아니죠. 하면서 역사의 반역이란 말까지 하셨대요. 역적이라고. 아시죠? 구로에 가시는 분들은 역적이에요. 이미 결론을 내셨어요, 어머님이. 그건 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참부모를 떠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참부모를 떠나서 역사는 없어요. 참부모로 말미암아 역사가 시작되었고, 천일국과 기원절도 참부모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이제 기원절이 선포되고 나면 온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 환원시키는 때잖아요. 성화 3주기가 지나면은 그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세상의 1세도 2세권으로 축복하는 시대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환원조치 아버님은 하셨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막 만육신가정 중생부활 영생식 할 때마다 성주식 나눠주는 역사 많이 했죠. 캡슐로 나눠줄 때도 있고 일화 음료수에다 해서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 정성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눠줬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축복과정이 돼요?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축복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주 마셨다 해서 우리가 축복과정이 될 자격이 있어서 했어요? 길 가다가 얻어 마셨지만 그분은 그만한 그때의 운세를 받아서 얻어 마셔서 축복과정이 된 거죠. 교회 소속으로 나오고 봉사하고 빚 갚진 않지만 우리가 앞서가면 참부모님의 꼭지점이니까 따라가면 따라오게 돼 있죠. 인류의 꼭지점, 키를 어떻게 운전하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제 꼭지점에 키를 틀고 어머님이 선장으로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권도 많이 해방받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동안 우리한테 엉키고 쌓였던 모든 거 1세들도 세상 1세지만 참 선한 애들 많아요. 조상공적이
왜 재물 재물길 빚 갚을 게 적은 사람이면 늦게 들어오잖아요. 36가정은 조상공적이 많은 만큼 빚 갚을 게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아버님 그러셨어. 그러니까 고생을 해야 위치도 있고 갚고 고생을 해서 힘은 들어가지만 갚을 고생은 많이 해야죠. 근데 이제 끝날에 들어오는 사람은 영광은 적지만 갚을 것도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평준화되는 거예요. 인류가 한 가족이 대가족이 돼야 행복한 거잖아요. 같은 형제로 여러분들이 끌어놔야 되잖아요. 그래 그런 기준에서 중고등학생들 지금 방학이잖아요. 친구들 학생들 초등학생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다 전도하세요. 야, 네 애들 지고 와. 엄마가 피자 파티 해줄게. 응? 그러고서 우리 가서 말씀 한 시간 좀 들으면 어떨까? 그러면 애들 순수해서 잘 들어와요. 걔들이 말씀을 스폰지에 물 빨아보듯이 잘 빨아먹어요. 근데 10년 크면 걔들이 다 축복받아요. 그래서 차라리 나이 들어서 연기 가기 전에 전도할 노인들도 있지만 바쁜 20대, 30대, 30, 40대 전도 안 된다 하시지 말고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하세요. 그게 더 빨라요. 그 아들, 딸들이 진짜 신선한 거예요. 걔네들이 다 이세권이에요. 아버님은 축복 역사에 보면요. 6천 가정부터 이세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세는 아닌데 이세권이에요. 세상 1세도 우리 2세권, 3세권하고 같이 넘어가잖아요. 그래 어느 한날 그 벽이 없어지면 다 전 인류가 축복가정, 축복권 내에서 같이 혼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죠. 2세가 1세하고 해서 축복해 주신 집 몇 사람 있어요? 아버님이. 그건 저 서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아버님이 보여준 거잖아요. 어머님도 많이 그런 실체화시키겠죠. 그런 역사가 곧 뭐 기원절 3년, 성화 3년 전에 있겠지만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고 감격할 일, 인류를 해방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 전도해서 하기 전에 그렇게 이제 혼인을 통해서 원수를 다 없애는 거잖아요. 적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화 시켜놓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도 심정권 내에서 원리화 된 사람끼리 혼인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8월 22일 기성축복식 있어요. 단 한 가정이라도 그때 참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성 들이시면서 실체적으로 성공적인 삶, 성화 3주기 전에 한 가정, 효자님은 뭐 세 가정이라 했지만 한 가정이라도 축복 받쳐놓고 성화 3주기를 맞는다. 그런 심정으로 활동하시면서 원리 공부에 게을리하지 말고 종족을 다 책임지고 데리고 가세요.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눈 깜짝 사이 기간과 같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정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하늘의 경륜의 그 뜻이 얼마나 고귀하게 닻을 내려 저희의 심장 가운데 꽂히셨습니까? 되돌아보면 보고 되씹어보고 되새겨 볼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하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과 조상과 교회와 모든 행적인 식구들의 정성이 없었으면 이 천복 궁에서의 생활을 저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궁에 들어가는 게 소망이었는데 우리는 들어와 살면서도 그 감사함, 감격함이 어느 정도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성화 3주기를 맞기 전에 저희 나 자신을 아버지 보실 때 합당한 모습인가, 내가 거듭난 모습인가를 되돌아보며 나 하나 찾게 하기 위해서 통일교회가 생겼다고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희생시켜서라도 나 하나를 찾기 위해 찾아오신 하늘 부모님, 그 심정 가운데에 빚지지 않고 이제는 저희들이 효도하는 심정으로 정성을 들여 부모님에게 빚을 갚기 위해 아버님 열심히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이토록 불러주시고 소명하여 주신 가운데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적마다 이 시간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한때에 열심히 배우고 저희들이 가꾸어서 성숙된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효자 효녀로서 설 수 있는 귀한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그 뜻 따라 승리하는 모습 되기 위해서 오늘도 갈고 닦으며 노력과 노력을 거듭하고 감사와 감격의 신앙으로 살기 위하여 나의 마음을 치고 치면서 승리의 모습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아버님 원리적인 길에서 승리해서 아버지 앞에 참 부모님의 참 딸답게 승리의 팻말이 천복궁에서부터 아버님이 일어날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면서 축복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여 싸움 나이다. 아멘.